기본캠 후원을 일단 끄겠습니다. 젖꼭지가 너무 보여가지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젖꼭지 한번 보여주세요. 젖꼭지 한번 보여주세요. 나 핫토르는 봐도 됨. 잠깐만 나부터 보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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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돼 안돼 안돼. 이렇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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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니 이렇게 안 이렇게 보게. 보이나 안 보이나. 뭐가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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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2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졸려요? 네. 왜 졸려요? 밥 먹었어요. 날씨가 왜 이렇게 따뜻해 그리고 오늘? 날이 장난이 아니야. 이제야 봄이야 이제. 계속 춥다가 이제 봄이야. 딱 5월 되니까. 아 오늘 친동생 생일인데? 뭐 해줘야 되나? 호영? 주호영 38살 남자한테는 뭘 해줘야 돼요? 뭐야 나랑 동갑이? 네 83? 네 뭐야 왜 나랑 동갑이야? 뭐 보통 두 살 터울 아니야? 호영이? 네 호영이 병건이? 네 호영이 친구도 나랑 동갑이네? 응 호영이 어때요 성격? 호영이요? 좋아요 싸운 적 있어요? 중학교 때 이후로는 없죠. 와 왜 이렇게 일찍 안 싸워요? 남자 대학교까지 싸워야 되는데 남자 형제들이 싸울 일이 있어요? 와 나 진짜 통천하고 진짜 치열하게 자강도천이었는데 저는 사회시장 시작하자마자 제가 동생 용돈을 줬거든요 계속. 대학생 걘 대학생이었고 저는 24살에 이제 일을 시작했잖아요. 꾸준히 매겼구나. 꾸준히 매겨서 그냥 부하예요. 네. 아 꾸준히 매겼어. 아 통천 장난 아니었어 진짜 통천은. 거의 그냥 아나키스트였어. 무정부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아 그랬어요? 어. 저는 모든 제도권을 싫어해. 아 그럴 수 사춘기 심하게 이제 그 뭐야 심취해서 그 이 호르몬에 심취해가지고 인간주제. 어 인간주제 닌겐이 뭐라나. 닌겐주제 그거였구나. 어. 저는 좀 약간 약했고 사춘기가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싸나워 보이지만 온순했어요. 아 온순해 보여요. 네. 그리고 네. 싸우는 거 안 좋아하잖아. 어, 전 진짜 아니에요. 실제로 네.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넌 치고받고 하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때리기만 이거 원딜이에요. 그러니까 근접자는 약해. 근접하면 죽어요. 원딜이고 그게 없어. 방어력은 없어. 때리지도 못하고 찌질이었대니까.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듣잖아 이 얘기를 뭐 네. 일진매 듣잖아 네. 웃어 비웃어 그냥 쥐소룡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잘했지 깐죽대는 건 잘했죠 솔직히 별명은 많이 지었죠 자 그러면 이제 서머너즈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쥐소룡한테 자꾸 일진이 뭐냐면 친구들이 야 뭐 병건이가 일진이래 한대니까 아니, 깐족이야 깐족이 스타일이고 이런 애들이 별명을 잘 지어 열받게 족밥이 족밥 핫토르예요 지금은 그리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너즈 워 네 6주년이 됐어요 예 그래 저번에 우리가 이제 뭐 했습니까 저희 저가 코스프레 고퀄 저가 코스프레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코스프레 쇼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이제 소니쇼님도 하고 네. 다른 이제 여러 스트리머들도 했는데 네. 이제 저희가 한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올라가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머너즈 워 캐릭터들도 코스프레를 했지만 네. 어, 그 외적으로 번외편 네. 여러 가지 그 분장쇼 그 고리 던지기 뭐 이런 것들도 했기 때문에. 좀 반응이 좋지 않았나? 고리 던지기는 제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이따 영상 한번 보실래요? 네,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자, 보면은 이제 이게 제 유튜브거든요.
수신이 잘 돼.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구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게 아니 이걸 보고 네. 어떤 현직 체육 교사님한테 네. 쪽지가 왔어요. 아. 이걸 자기 수업에 표정 맞추기 수업이 있는데 네. 그 동기 부여 영상으로 써도 되겠니? 아. 아니 좀 이렇게 학교 그 교육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요. 이거를 교육 교재로 교보제로 쓰시겠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또 흔쾌히 교과서에 또 나온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또 흔쾌히 또 허락했죠. 옛날에 그 또 옛날 인물 같이 나온 사진으로 해가지고 예. 사실 이게 우스갯소리로 막 뭐 교과서에 나왔니 뭐 어쩌니 하면서 해갖고 조민 작가님을 이제 좀 쉽게 이렇게 제 채널이나 조민 작가님 채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중요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나왔다는 건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의 그 계속 그 우리 한국사 네. 흐름에 예. 어떤 그 튀어나온 부분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에이 참. 아니 네. 얼마 전에 봤는데 또 만화 박물관 연표에 또 계시더라고. 아 제가요? 병맛을 낳은 사람. 아 이렇게 또 연표에 계시고, 에이 참. 아 그래요? 제가 나왔어요? 박물관 벽에 걸려 있어요. 아 그럼 야, 병맛의 에이, 할아버지는 김풍 작가님이네요? 제 어떤 만화적인 아버지가 이제 또 김풍 작가님.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방송적인 아버지 배성재 아나운서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분이 이게 네. 그 사랑을 해서 그 결과물이. 네 뭐라고요? 두 분의 어떤 결과물이 아, 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병맛의 네. 할아버지는 배성재 김풍 그렇죠 커플. 그렇죠 78 커플 몇 년생 아니, 몇 년생이 아니지 동년 뭐라고 그러지 아니 그냥 저 동년배 대마왕이 피콜로 나온 것처럼 나온 거지 그렇죠. 뭘 알로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제 이거는 일단 팬더예요 지금 팬더 팬더로 코스프레 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B형이죠 B형 형. 조민 작가님은 저는 이제 저거 픽시. 픽시. 이거 그 네. 픽시 스킨. 픽시 군악대 픽시. 이게 끝이 아니에요, 비영이. 그래서 이렇게 명심하세요. 로우 코스트지 로우 열정이 아니에요. 픽시 그럼 왜 갈아입었어요? 픽시면서. 그래서 두드리는 게 있는데. 쓰레기. 현타 왔잖아 지금. 정신이로 이거 이게 A4 용지야 그러니까 아니 되게 위험해 보여서 아니 나 말고 형 나는 코스프레가 아닌 것 같아서 위험해 보인대 실제로 이거 돌아다니는 사람 같아 메모리나 그러니까. 하나 부르고 가 수염자국 아 이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되게 웃겼어. 아니 나는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저희가 각자 편집을 했어요. 네. 침투부는 침투에서 편집을 하고 제 거는 제가 편집을 했는데 서로 어떻게 편집을 하자고 아무런 공유가 없었거든. 네. 근데 마지막에 똑같이 한 거야. 이게 끝나 슬픈 음악을 깔면서 화장 지우는 걸 넣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끝나고 여기서 이게 두더지 수인하고 두더지 수인 두더지 수인 왼쪽. 끝나고 자 두터지 스윙 봐 그래서 이제 지우는 어떤 무대에 내려온 그러니까 광대 좋고 배우의 어떤 희극 배우 느낌도 그쵸, 있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끝났죠 좀 숙연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이게 배드시 네.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이 되게 나이브했다는 걸 느꼈다고 아 너무 굴곡이 없었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나이브하고 살고 있나 반성하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아, 좀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 네. 주민 작가님의 뭐 채널도 뭐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네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저 인스트로를 이걸 보았어 저는 이제 그 원반던 직이었는데 네. 주민 작가님은 이제 그 자기 중심적이죠 그 슬라임 예. 슬라임도 재밌었어요 손으로 날개를 표현한 어이가 없네 이런 느낌 재밌는데 이렇게 슬라임 고리 달고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픽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등장부터 하자 아 이 등장 이제 계열받는 거
티셔츠도 똑같아. 안 보이잖아. 이게 위에가 핵심인데. 네? 안녕하세요. 픽시입니다. 이게 뭐냐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때? 이제 뭐 분장쇼.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여기서 웃겼던 부분, 이제 예. 저 핫토르도 있었고, 예, 예. 오른쪽 여기 핫토르죠. 예, 예. 전 두더지 수인. 저는 그거 서머너즈에는 없었는데. 그렇죠. 두더지 수인 나오나? 그 전에 아 여기서 나오네요. 자 두더지 수인. 자, 이 핫토르로 한번 하셨었어요. 네, 여기서 제가 명견 실버에 나오는 개 같다고 네.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재밌는 걸 맨날. 아, 이런 거. 어머, 형. 아이 블루. 이거 두들 개 같아. 작은 게. 나 왜 이쪽 여왕에서 도사견 됐어요? 이게 써야지 더 개 때문에. 아니 오늘 이거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프레쇼? 하하하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 봐. 멋있는데? 그래서 서머너즈 표정 봐. 표정 보라고. 거기서 이제 코스프레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심사를 또 한 번 해요 저희가. 저희가 또 합니다. 를 뽑아보는 이런 느낌. 네. 우리 아... 이 정도는 돼야 근데 심사 이거 봐. 이런 식으로 넣었어. 흑백으로. 아 바로 지워진 것부터 하셨네. 눈물 닦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왠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이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이 두더지 수인으로 훨씬 어울려.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게 있었어요. 팀장맨님이 전혀 이제 성장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가 찾았어요. 어? 그 예전에 현김의 왕까지 출연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기안84 작가님하고 네. 얼굴에다가 낙서하기 막 낙서를 했었어. 네. 그거를 제가 찾았거든요. 네. 그 전혀 그 성장을 하지 않았어요. 현김의 왕까지 할 때 이제 기안하고 이제 했었죠. 제가 이걸 찾았는데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7년이야 이게 7년의 텀이 있었어.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왜 성장하지? 왜 성장하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논다고. 그래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건 사실 준비한 건 아니지만 두더지 수인 보니까 두더지 수인 한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요? 두더지 이거만 한번 하고 싶어. 이렇게. 한번 하겠죠. 오늘은 제가 심사위원으로 왔어. 그러니까 그랬어요? 심사 그 자격 있어야지. 이거 지금 이것도 지금 코스프레 중인 거예요. 이것도 서머너즈 모자예요. 그럼 다른 분자 어떤 거요? 분장 도구 어딨지? 살짝만 하죠. 어디에요? 눈. 눈 가만히 있어. 나 이제 두 번째라서 이제 잘할 수 있어. 걔 눈탱이 밤탱이 된 것 같은데? 어보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 날 보셨어! 팔기통! 팔기통! 이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그리고
그냥 언덴드 같아. 아니 그냥 나 이따 장례식 가야 되는데. 아, 숙연하게 해요. 또 가나네. 위 보세요, 위. 된다. 두더지 수인 된다. 그냥 무덤에서 일어난 것 같아. 시간에 두더지로 만들어버리네 사람을. 두 번째는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채팅창이 모델이잖아? 뭐야 또 이러고 있네.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또 이러고 있네. 재방송인가? 저 보세요. 저. 서세범님이에요? 응. 쭈라이몽. 정말 역병 걸린 쥐 같아요. 시궁쥐. 안녕하세요, 왕쥐입니다. 아 하실래요? 하실래요? 하토르? 아니 하토르 말고 나는 그냥 아 난 안 할래요 이런 줄 아는데. 사냥꾼. 아 사냥꾼. 아니 난 얘는 여기 가면 채워보고 싶었어. 더 야성적으로 한번 가보려고. 야 홍두깨 선생님 같은데요? 야 멋있다. 야 이거 멋있어. 이건 멋있어. 이건 멋있어. 내 자연스럽고 멋있어. 형이 더 웃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또 코스프레 재미에 대해서. 네.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 그 누구지? 그 홍두깨 부인? 구은혜였나? 고은혜였나? 두깨씨! 나중에 엄청 이뻐져요, 고은혜씨. 살 쪽 빼고. 자, 오늘도 두더지 스윙과 함께하는 네. 서머너즈워 6주년 기념 네. 코스프레 그 이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그거 보기 전에 네. 우리끼리 이렇게 하기 전에
천의 얼굴이구만. 천의 얼굴이야. 잠깐만 일단 게임을 키고. 아, 더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두더지 수인 준비됐죠? 솔직히 예. 마음에 들죠? 싫다 싫다 하지만 마음에 드냐고요? 네, 마음에 들죠 솔직히. 아니 코스프레도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어디 나오는데 나와요. 이게 썸머너즈에 나오냐고. 아 나와요. 찾아봐요. 어디 있냐고. 아 찾아보자. 분명히 있어. 아니 두더지가 없을 수가 없잖아. 암속성이야. 일단 암속성을 가야 돼. 암속성을 가. 없을 리가 없는데. 없잖아. 없네? 두더지 수인이 없네? 왜 없지? 근데 암속성 왜 이렇게 또 많아? 아 없네 두더지 수인. 그럼 왜 한 거죠 이걸 제가? 신캐. 신캐. 신캐라고요? 신캐. 자 그럼 이벤트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네. 누르면은 지금 뭐 6주년 기념 이벤트로 그 이 신비 이 100장 드립니다. 신비 100장 주는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리 100번 소환 가능한 거. 이걸 주고. 여기 코스프레 있죠? 지금 코스프레는 지금도 계속 받고 있어요. 이거 5월 7일까지. 5월 7일까지 받으니까 계속 응모하시고 지금 참여작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서 뭐 인스타나 트위터에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지금 하면은 신비의 소환서 받으실 네. 수 있고 로우 코스트 눌러 보시면은 지금 이제 5월 7일까지 이제 받죠. 네. 한국 시간으로. 네. 5월 7일 자정까지.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인스타에서도 볼 수도 있고 뭐 페이스북에서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인스타를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게임. 와. 어. 이렇게. 미사키 님이면 일본 분이신가 봐. 일본 분이에요. 지금 일본어로 써 있어요. 어. 썸머너즈 하시는 분인가 봐요. 사마나즈와 6주년. 아 일본 말 할 수 있어요? 읽을 수는 있습니다. 일본 두더지였네? 오메데토. 응? 좀 축하한다고. 축하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분장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고. 것도. 다른 분들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 계속 그 배경음이 들려. 띵띵띵띵띵띵띵. 왜 들리지 이거? 아 그거는 천재 작곡가가 만들었어. 뭐 이렇게. 와. 이렇게 이거 지금 이걸로 만들. 이거 옆을 넘기면 계속 볼 수 있어요. 아. 내 인스타를 안 하니까. 이거 아까 오메데토 상. 오메데토 상. 미사키님. 네. 와. 오 형이네. 어 엔젤몬이네. 와 근데 이것도 했어. 본인이. 엔젤몬은 직접 만드셨고 재봉을 해가셔가지고. 와.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직접 멈미가 됐어. 잘하셨다 이거. 와. 어디 사람이야? 저 아래 저 잘했다. 이렇게 잘했다. 와 이거 새야 실제 진짜 새야. 새야 진짜 키우신 생가봐. 그리고 단소도 표현을 했어요. 어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단소를 그냥 사면 되는데 안 팔아. 여기서 이 나라는 안 팔아. 서양에서는 생소해. 생소할 수 있어. 그리고 요거는 그거잖아요. 그 가구 끌 때 바닥 끌지 긁지 말라고 그거야. 붙이는 거잖아. 네네네네. 아, 이거를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잘하셨다. 저가 코스프레 하셨고요. 시계를 물통에 감아서 만들었어요. 저거 신비를. 근데 이거는 별로야. 네? 별로. 느낌이 안 살아. 이렇게 너무 좀 억지야. 내가 봤을 때는 종이에다 하지 하지 왜 수건에다 하지 그냥. 아니, 그러니까 종이에다 하면 너무 뻔해서 그랬던 것 같아. 음. 억지.
자 다음 거. 아 이렇게 곰돌이 들고 다니는 느낌. 근데 이건 딱히 막 사실 뭐 코스프레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옷이 그 일반 평상복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막 놀랍다기보다는 와, 와 컴투스 그 어. 캐릭터네. 어. 잘하셨다. 아이콘 누르자마자 하는 거. 잘하셨어. 와 이거는 저가가 아닌데? 저 뭘로 만든 거야? 고가인데? 얼굴마담. 잘하셨네, 오. 잘하셨어. 아 이거는 아 가정 너무 이건 좀 캐시퍼 어 아이디어 좋았어 거저 먹고 그리고 이거를 뭐야 아니 이거 초저가 갑이 어. 이 사분화를 유행시켜 버렸어 그니까 초저가 갑이 아 이건 우리 침착맨한테 안 되지 아 이거 이거 안 되지 아 내가 참전 안 했더니 이게 참 우리, 호랑이 없는 곳에 어? 어 우리, 여우가 왕 행세한다고 이거 우리 침착맨한테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침착맨한테는 비비면 안 되지 나한테는 아 근데요 근데 이 꼬마가 이 꼬마가 한 거야 네. 그게 그게 대단하다 근데 그게 대단한 그게 대단하다 저는요. 아 이거 네모나게 어떻게 안 되나? 이거 진짜 사냥 이거 사냥꾼 이거 하려고 수염 붙인 거 같아 일부러 지금. 야수 사냥꾼이거든요 비스트 헌터. 똑같아. 맹수 사냥꾼. 야. 사냥꾼과 두더지네요. 살려주세요, 사냥꾼님. 살려주세요. 보통 입쪽으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가죽을 벗길 때 겨드랑이를 이렇게 딱 들고 여기를 째요. 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쪽을 뒤집어 까서 쭉 찢어가지고 벗겨요. 왜냐면 아. 가죽을 그 통가죽으로 벗기려고. 이게 이렇게 하면 가죽이 손상해 가잖아요. 네. 겨드랑이 쪽이 째고 여기 째고 해서 여기로 해서 발 쪽으로 싹싹 해서 슥슥슥슥슥 해가지고 쭉 벗겨 예 아셨어요? 두더지씨? 네 자 이런 뭐 코스프레들이 있습니다 이거 꼬마인데? 잘했어 따님한테 시켰대 아 따님한테 어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영어 해석이 돼요? 네 서머너즈가 딸이에요? Summoners were low cost cosplay turned my daughter into beast hunter. 어, 내 딸을 저기 맹수사냥꾼으로 바꿨다. 바뀌 summon 하긴 하잖아요. 예? 자식을 summon 한 거잖아요. Summon 한 거죠. 자식도 일종의 summon이죠. 네. 자, 어 애기. 어? 이건 안 닮았는데 그냥 아예 그냥 안 닮았잖아. 이거는 그냥 애기잖아. 아니 이거는. 네. 빨리 넘기죠. 이거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저 아이와 의사에 상관없이 지금 맞아. 누드가 공개된 그 얘기가 좀 있었어. 예. 그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참 어. 그렇죠. 인권이 있는데 자기는 허락을 안 했다. 응. 그리고 당시 허락을 했어도 지금의 나는 다르다. 야 이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거는. 야 이건 퀄리티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고요. 예.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5월 7일까지 아직까지도 받고 있고 네. 상품이 빠방하죠 뭐 아이폰도 주고 뭐 저기 프로젝터도 주고 이것저것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저희는 이 그 코스프레 한 것들을 네. 모아서 월드컵으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최고의 코스프레를 고를 겁니다 네. 그래서 32강으로 할지 64강으로 할지 지금 좀 고민 중인데 64강을 안 하고 32강을 했을 때 좀 그 네. 우승 후보들이 좀 숨어 있을까봐 그러니까 그게 좀 우려스러운 거죠. 좀 네. 그래서 64강을 네. 빠르게 하죠. 빠르게. 네. 64강을. 딘디디딘딘딘딘딘딘딘. 어, 32강으로 하셨네. 32강을 했어? 다시. 잘하셨대. 서머너즈에서 그 선물도 막 계속 보내주셨어요.
이거 모자도 보내주시고. 모자도 보내주시고 뭐 무슨 저 뭐야 저 뭐지 그 저거 뭐 거죽 같은 거 그거랑 막 여러 가지 보내주셨어요. 그거 이 패드, 장 패드. 어 이거 어떡하지? 뒤로 가면 안 돼요? 32강을 눌러서 다시 켜도 여기 걸릴 수 있다. 64를 걸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너즈 워 코스프레 월드컵 64강입니다. 네. 자 불 유니 대 암카우. 이게 네. 앞에 막 불 붙고 암 붙고 뭐 풍 붙고 막 이래요. 속성이에요. 속성이 속성. 저번에 보면 이제 팬더 보면은 네, 네. 각종 속성의 팬더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불 속성의 유니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암흑, 줄여서 말하는 거 줄여서. 그쵸. 암흑 속성이죠. 네. 그래서 불 유니 대 암카우예요. 아 저 휴지심으로 만든 거구나 총을. 오른쪽 암카우요. 아 그러네. 아, 휴지심하고 종이컵으로. 어. 아이디어 좋네요. 어. 저 4연발 저 게틀링을 만드셨고 저 이 총은 높이 삽니다. 아 높이 삽니다. 총은 높이 사는데 네. 이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이 캐릭터 가슴골이요. 이 두더지가 아니 뭐가 하이라이트인데 그럼 수인이 아니 맞는데 하이라이트는 머리카락 끝에서 이렇게 쭉 길어진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양갈래 머리에 아, 네. 끝에가 염색이 된 부분이 하이라이트죠. 근데 이게 전 못 살린 것 같아요, 이거를. 아니 근데 잘 살렸는데 내가 본 하이라이트는. 아, 자 저, 왼쪽은요. 자 예, 왼쪽은 저 목마를 네. 목마에다가 뿔을 박아서 이제 유니콘을 만들고 앞에 미미 인형을 놨는데. 음란한 두더지네. 아니 형 이거 네? 주호민 작가님 평상시에 주호민 작가님은 그냥 가만히 있지만 네. 이 분장을 시켜놓으니까. 어두운 욕망을 암 두더지네요. 어두운 욕망을 암 속성 자신도 모르게 과감하게 표출하는 이중 인격이 좀 느껴집니다. 네. 암 두더지. 자 이거 불륜이는 장난감으로 만들었어. 장난감. 저건 근데 코스프레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돼요. 실제로 그 소니쇼님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아 저런 식으로. 강아지 인형으로. 어 저는 그리고 그 초저가 코스프레 값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어 맞아 본 적 있어. 저는 완성도 면에서는 불륜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암카우요. 암카우. 네. 아 나는 이 불륜이의 요게 너무 난 좋은데 이 빨간색을 잘 선정을 하면서 이 뿔이랑 이런 거를 잘 살려가지고 불륜이 쪽이지만 이제 주민 작가님 아니 그 불륜이 좋다. 아 불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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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러니까 불륜이가 어. 불윤희가 좋다. 불윤희가 좋다. 네. 그리고 암카우 뭐 암카우 원하세요? 암카우 쪽으로 갈까요? 난 암카우가 좋네. 아 난 불윤희지만 암카우 이 코스프레 잘 하셨다고 해가지고 총이 특히 이제 그 인상 깊죠? 네. 그리고 뭐, 물미라 물속성 물미라 애기 물미라 대 암살자 암살자 암살자는 머리는 왜 머리는 원래 이 머리야. 어. 이 뒤에 꽁다리를 안 했네? 안 했어. 너무 커, 저게. 응. 그리고 왜 배꼽 티 안 했어요? 아니, 암살자는 그냥. 암살자 왜? 지금 그냥 이 코로나 할 때 그냥 외출하는 그냥 청년이잖아요. 그냥 그거잖아. 그, 뭐야. 외출할 때 그냥. 예, 평상복. 예, 예. 왼쪽은 물미라는 일단 커요움. 커요운데 저는 두 번째 컷에서 이것도 아예 의도와 상관없이 아.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게 좀 그 아까 본 거보다는 네. 그게 없어 수치심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어 왜냐면 노출된 건 요만큼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것까지 괜찮지 않나? 저는 물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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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자 풍닭 아 저거 누르면 소리나는 소리 나는 거 있어 거기에다가 풍닭에다가 물신수도 이게 좀 아쉽다. 이게 요거 요 포대기 이 포대기를 이불로 했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보자기 같은 거. 네. 어. 그 여름용 이불 있죠. 네네네. 아니면 이렇게 뭐 이불보. 네. 이런 걸로 좀 했으면 괜찮지 않았어. 이게 풍성한 느낌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꽃갈이 각이 너무 급하다. 꽃갈이 꽃갈콘 같아 그냥. 요건 잘 못 살렸어요. 좀 풍닭이 이게 그 이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쉬워 보이는데 풍닭을 보고 어떻게 구현할까를 생각하면 좀 어려워요. 풍닭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봐서 뭐야 되게 쉽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풍닭부터 보면은 아 이걸 어떻게 풍닭을 표현하지? 그러니까 저거를 썼다는 게 대단해. 저 인형을 썼다는 게. 그래서 풍닭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물브라. 아 물브라 잘했다. 물브라. 아 원근감을 이용한 착시. 아 원근을 이용한 착시 좋다. 물브라 저 그 코코넛. 예. 사용해가지고 예. 이제 표현을 했는데 물브라는 이제 그 브라우니 요술사. 브라우니 요술사인데 물속성. 물브라. 예. 그리고 빈 마샬. 빈 마샬은 정말 진짜 고양이한테 옷을 입혔네요. 이거는 이 고양이 수인을 아 고양이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것 같은데 물브라는 못 이길 듯. 물브라가 너무 잘했어요. 물브라가 이 그 기타랑 해가지고 유쾌한 이미지를 잘 살렸다. 실제로 음악을 잘하실 것 같아 뭔가에. 실제로 집에 기타가 있는 걸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 코스프레 이 월드컵 할 때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뭡니까? 유쾌한가. 그렇죠 유쾌한가죠. 딱 보자마자 유쾌한 게 딱 났다. 얘는 좀 약간 그 어색해 조금. 고양이가 저런 걸 잘 안 참아주거든요. 신기하네 쟤는. 물브라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오공 슬라임 아이디어 좋다. 슬라임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 눈하고 코만 내민 거야. 예.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 괜찮은데? 그리고 눈을 감고 이 여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그린 거죠. 아 근데 이게 사실상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되잖아요. 왜냐면 얼굴을 도화지 삼아가지고 여기 눈 부분을 뭐 이렇게 원래 있는 거랑 같이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도화지로 쓴 거 느낌이 나서 네. 저 오히려 좀 저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오히려 크리에이티브 그냥 그렸다 너무. 그럴 수도 있네. 캠을 맞춰달라고요? 아 여기 좀 무섭네. 아오오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도화지 느낌. 그래서 저는 아 손오공. 풍오공. 아 풍오공 저 뒤에 저 떠 있는 거 있잖아 구슬들. 네. 저거 재현한 거 괜찮네. 네. 저 뒤에 벽에 붙여가지고 아, 이거를 묘사했다. 떠 있는 거를 좋다, 어떻게 묘사해? 보통 막 뭐 설사로 하던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우리도 이제 예, 연봉으로 했잖아요. 예, 떠 있는 거. 예. 근데 이쪽은 아 원근감을 활용해가지고 벽에다 붙이면은 그렇죠. 이 뒤에 이제 그 구슬을 묘사할 그리고 빗자루를 양쪽으로 붙여가지고 저 여의봉을 표현한 게. 좋네요. 아, 그래서는 풍오공. 저도 풍오공. 자, 다음 버섯돌이랑 가시지옥고. 어떻게 한 거야? 아, 초코송이를 만든 거야. 아, 크래커하고. 아, 저 소환진까지. 야, 이거는 진짜 정석인데? 아니, 이걸 보자마자 이 바닥에 소환 이 돌을 보자마자 아, 내가 주로 먹는 이 과자. 과자들이네. 아래 깔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실제 그 모조잔. 네, 인조잔디. 예. 인조잔디 깔고 뒤에 그 뒤에까지 분홍색 저... 배경 꽃. 아 이거는 저 가시적 꽃도 대단하긴 한데 저것도 너무 그렸고 요게 정말 그냥 과자 몇 개를 만든 거니까 예.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이 가시지옥 꽃은 지금 이분이 눈 감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지금 그 블루 스크린에다 넣고 따가지고 네네네. 진짜 잘했다. 너무 잘했어. 아, 실제로 이거 하시는 분 같아. 이런 아트 특수 뭐 아, 예, 예. 분장 저게 열릴 것 같아 진짜. 가시지옥고 진짜 잘했다. 근데 여기 그 배경까지 신경 쓴 버섯돌이의 점수를 주고 싶다 뭐 이런 말인가요? 저가 코스프레 저게 그 정신에 저게 부합한다. 그리고 그냥 이게 배경에 그냥 분홍색에 꽃 무늬가 있어서 그러니까 부합돼. 그러니까 저런 게 아이디어가 좋다니까. 그리고 이 소환진도 이걸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그 죽순 과자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과자로 표현한 게 되게 일관돼 있어. 그럼 왼쪽 버섯들로 가겠습니다. 자 암선인데 암드렁큰. 암드렁큰은 그냥 정말 취한 사람이잖아요. 암드렁큰은 앞에 두 개를 왜 놨는지 모르겠어. 그냥 지 술 먹는 걸 올려놨어. 아 너무 뻔뻔해. 인스타 사진을 올려놨어. 그냥 인스타 사진 두 개는. 아 너무 뻔뻔. 그리고 자. 너무 뻔뻔. 그럼 암드렁큰이 돼. 아 재밌긴 재밌는데.
본인 자체가 암 드렁크야. 웃기긴 웃겨. 아 웃기긴 웃겨. 그리고 여기도 뭔가 좀 날먹 느낌이 나는 진짜 새야 난 줄 알았는데 여기는 좀 신경 썼어. 신경 썼어. 이거는 암선인 가야죠. 암선인? 아 근데 이상하게 암 드렁크인데 자꾸 눈이 가는 건 왜일까? 어? 아니 저 뻔뻔함 저 우리가 또 뻔뻔한 사람들 좋아하니까 암 드렁크에 전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유쾌함은 저도 드렁크니 유쾌한데 이게 이 격가 코스프레 목적이 즐거운 거죠? 웃음이 나온 건가요? 네. 그리고 진짜로 마셨어. 진짜로 마셔서 자고 있어. 아 그러면 사실 그러면 암 드렁크니거든? 암 드렁크. 자 암 드렁크 할게요. 암 드렁크. 마음이 암 드렁크냐. 네. 자 다음 암 아크 대 물판다. 물판다는 암 아크는 어떻게 하시는 거야? 실루엣을 만든 다음에 특수하게 촬영을 한 거예요? 예. 네. 이거 그렸어. 근데 이게 잘 안 나와. 그렸는데. 뭐 실루엣만 저렇게 하신 거네. 그림자로 썼는데 그냥 그래. 이건 물판다다. 물판다죠. 그리고 물판다. 이 흰색을 잘 묘사를 했어요. 이걸로. 예. 정말 팬더 옷을 입으셨네. 자. 물판다. 다음 물마검 스킬을 저건 스킬 아이콘을 했어요. 스킬 아이콘. 아이콘. 이거. 와. 손으로 빗을 쏴가지고 셀로판지로 해가지고 잘하셨네. 그림자를 통해서 너무 절묘하게 묘사를 했어요. 이거. 그 지금 막 디신 사이드에 네네네. 그 코스프레 하시는 분이 네. 그 막 뭐 전멸 막 이렇게 막 묘사한 분 있거든요 지금. 네. 희끼리 올라왔는데 그 느낌이 좀 나네요. 오른쪽은 아이콘 엘사잖아. 예. 네. 엘사에다가 저기 상자 올렸네요. 좀 약간 느낌이 약한데. 아 근데 상자가 좀 은근히 이게 네. 보상을 항상 주잖아요. 얘가 들어오면 예. 아이린이 딱 오면은 그 어떤 헛자장 같은 애잖아요. 아니 나는 만약 이렇게 했으면 원근을 이용해서 상자를 훨씬 크게 찍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사진 각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디어는 전 좋았어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더 가까이 항상 됐으면. 얘는 떠있는 이 선물 상자가 떠있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너무 안 보여. 그 표현이 좀 약했다. 약하죠. 그래서 물마검 스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허짜장이야. 자 다음 고스트 대 풍리자. 고스트는 뭐죠? 미스테리 서클을 만드셨네. 땅바닥에 자갈로. 그냥 이건 그냥 하고 싶어서 했는데 네. 어? 전에 했던 거 사진 찍어놓은 거 어? 고스트 닮았잖아. 그냥 낸 거 아니야? 아 그런 이것 때문에 만든 느낌이 아닌데? 전에 뭐 이러고 놀다가 네. 찍어놨는데 어? 비슷하잖아. 그래서 낸 거 같은데? 요거는 서순이 잘못된 거 같은데? 요거는 저 풍리자 대단하네요. 저게 랩터 장난감을 조각내서 예. 수인 형태로 만들고 옷을 갑옷을 입힌 거야. 와 굉장하네. 와 이 풍리자는 이 느낌 있다. 그러니까 이 느낌 있어. 풍리자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물신수 대 숲지기. 아 물신수. 물신수. 어? 이거 옛날에 네. 있었어요. 그 뭐지? 아 사람이 입힌 거? 사람 옷에 이렇게 개 입혀가지고 네, 있었어요. 유행했었어 옛날에. 아니 근데 개 표정이 얘가 현타운 표정이라 너무 웃긴데? 물신수? 개가 순해 지금 보니까. 그리고 숲지기는 이거를 보고 아 과자 좀 씹어먹다가 좀 남은 거 같다 해서 아이디어는 전 좋아요. 저 뭐 색감이나 질감은 괜찮은데 아, 나 물신수 표정이 너무 웃긴데? 물신수 표정이 이거 지금 여기 뭐하지? 지금 나 뭐하는 거지? 난 누군가야 막 그래서 물신수 주도록 하겠습니다. 갱신수래 갱특히 풍 코볼트 내 빛 발키리. 빛 발키리는 뭐 그냥 제대로 한 코스프레인데요? 빛 발키리는 제대로 했어 제대로 정통이야 정통 이거는 이건 뭐 석호 이런 데 가도 돼. 뭐 풍 코볼트도 똑같아. 풍 코볼트도 잘했다. 풍코벌트 뒤에 짐볼 짐벌을 만든 게 나는 높이 평가하고 싶어. 폭탄을 메고 있는 게 그리고 양배추를 했잖아 여기를 잘했어요. 재밌어요. 유쾌 그 위에는 잎사귀 이거 예, 저 풍코벌트요. 와 풍코벌트 근데 이거는 왜 썼지? 이거 물안경? 없는데? 원래 있나? 아 유쾌 그냥 아 원래 있다 원래 있었었구나. 자 풍코볼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빛발키리도 아깝다. 빛발키리는 너무 잘했어. 그게 문제야. 아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느낌이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를 이걸로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풍커볼트에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짐벌을 뒤에는 큰 폭탄으로 좀 묘사해서 하는 게 좀 재밌었죠. 그리고 양배추 같다. 저 그런 거 따와가지고 진짜 실제로 양배추를 들고 있고. 유쾌합니다 정말. 자 불무희랑 빛비라. 불무희는 어떻게 한 거죠? 저 왕뚜껑을. 왕뚜껑을 먹고 머리에 써. 그럼 불무희의 그 모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 발매트 같아요. 발매트 같아. 아, 저 원근을 이용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라면이 있고 뭐 먹고 이런 구조가 있죠. 서사가. 저 서사가 재밌네. 초저가가 만든 이 그거야. 그러니까 그 초저가 갑이 이 그걸 만들어 버렸어 이거를. 그러니까. 사컷으로 나눠서 서사를 이게 뭐 보여주고 이거를 뭐 자기가 뭐 먹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코스프레 할 때 이 먹는 부분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 좀 음식을 좀 만들어 버렸다. 저는 요거 불무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빅비라님은 네. 이유를 모르겠는데 가슴을 왜 저렇게 저 물감으로 칠해서 처리했는지 모르겠네. 아 컴퓨터 그래픽으로 CG로 했다는 게 좀 감점이다. 이거를 아니 CG일 거면은 좀 제대로 넣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 CG를 네. 컴퓨터로 넣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네네.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카메라 앞에 그 원근을 활용해서 네. 색종이를 대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찍고 나서 이게 리터칭이 들어가면 좀 그게 그걸 허용해주면은 네, 그림의 없죠.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불무희가 아이디어도 좋고 서사가 좋네요. CG에도 맞고 서사도 이게 좀 유쾌하다. 자 다음 빗소니는 정말 그 셔틀콕 하나랑 셔틀콕으로. 휴지 한 장으로 만들었네. 예.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야? 안 닮았어요. 아이디어는 좋아요. 아이디어 좋아요. 휴지랑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 근데 이거는, 별로 안 닮았어. 이건 컴투 수주하러 가죠. 예, 컴투 수주하. 이것도 넣은 게 난 좋아. 이 아이콘을 묘사하고 싶어가지고 이 컴투스를 넣었는데 폰트를 이거를 제대로 구현을 못해가지고 길어졌어. 어. 이렇게 됐어. 식자를 입력하다가 폰트 자체가 아예 다르네. 다른 폰트니까 이걸 구현을 못해서 자 그래서 직접 쳐가지고 이것도 그 모양을 그린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성의를 높게 사서 자 암브라 암속성 그리고 불닭 이 닭 종류는 계속 나오는데 아까는 그거였죠. 이거는 그냥 공작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발이었어. 발을 뒤로 해서 안 가. 그러니까 종아리. 어어. 이거 허벅지고. 허벅지, 종아리, 발. 그리고 왼쪽은 토끼인가요? 애완용 토끼한테 한 것 같은데. 카피바라인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야? 이거를 초저가 코스프레 갑이 네. 이런 스타일로 했어요. 아, 발을 뿔로 했지. 아니 그거 말고 네. 실제 이 새를 발로 표현했어요. 레깅스를 입어가지고 네. 이런 구조로 묘사를 했었어. 다른 아, 거에서. 아 독창성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먼저일 거야. 아, 제가 봤을 때는. 나는 그거를 왜냐면 옛날부터 봤거든. 그래서 뭐 무슨 쟁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나중에 나왔을 테니까 이게 컨셉이 너무 이 구조가 너무 비슷하지 않나. 완성도 자체는 좋은데. 그래서 저는 암브라로 가야지 않을까. 그래요 암브라로 갑시다. 네, 생각합니다. 자, 불 드렁큰. 아까 드렁큰 시리즈가 인기네요. 아까 암 드렁큰이었어요. 암 드렁큰, 네. 드렁큰 시리즈. 여기서는 술을 들고 있대. 수염을 재현을 했네. 수염을 모자하고 화장지로 한 건가요? 예. 수염을 화장지로 하고 모자도 그냥 일반 모자를 쓰고. 네네네. 뭐 그렇게 딱히 막 뭐 있는 건 없죠. 네. 지금 그 수염을 그 휴지로 표현했다는 것 정도? 취한 것 같긴 해.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니 그 후보정으로 예. 얼굴을 좀 이렇게 했나? 이렇게 눌렀나? 그거는 뭐 약간 왜곡이 됐긴 한데 그냥 찍을 각도 문제가 아니면은 그 렌즈를 좀 이렇게 왜곡된 렌즈 같아. 저 그리고 술이 진짜 독해 보여요. 보드카 종류 같은데. 근데 여기서 사랑주 같은데. 저는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 뭐야? 그 수염보다는 오히려 네. 눈 부분이 너무 닮았어. 아 그런 눈이 진짜 닮았네. 아니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냥 불 드렁큰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먹고 들어가 이 그러니까. 불 드렁큰 코스프레 할 때. 그러니까 이걸 잘 골랐어. 불 드렁큰을 이거를 그러니까 눈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굴곡 있죠 이게 지금. 네네네네.
묘하게 이게 웃상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불드렁크니 그 웃상이 잘 드러났어. 그러니까 유쾌해. 어. 저는 이거 비펭귄 위장크림으로 이제 잘 하셨는데 불드렁크네 한 표 주고 싶네요. 비펭귄 좋았죠. 좋았는데 상대가 불드렁크네 어떤 이목구비가 너무 불드렁크입니다. 그래서 불드렁크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오라클 대 보스몹. 보스몹은 지금 주먹을 줘가지고 네. 실제 주먹같이 생긴 몹을 재현한 거군요. 아니 여기 주먹이 이렇게 여기 양쪽에 있으니까 얘를 꽝 때렸을 때 으깨버린 거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리고 이거는 암 오라클은 그냥 암 오라클도 막 딱히 막 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뭐 소품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죠? 아, 전 오라클 암 오라클 쪽으로? 예. 아니 제가 이거를 네. 보스몹 이거를 이 보스몹을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보스몹이 너무 세가지고 이 컬트적인 어떤 으깨버린다 있어서 이게 상징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빵 해가지고 이게 으깨진 그거를 묘사를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어. 저가의 이미지면 오른쪽이긴 해. 그래서 저는 간다면 보스몹. 저도 그 보스몹으로 할게요. 네, 보스몹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하늘부족 토템. 어떻게 한 거야 잠깐만. 어떻게 한 거냐고. 인게임 건물이죠. 아, 그렸어. 이거 미쳤다. 어? 이게 사실 그거랑 똑같아 아까 그 꽃. 어 맞아. 꽃인데 더 똑같아. 꽃도 똑같았거든요. 진짜 이거 희한하네. 샌드맨은 어떻게 한 거죠? 샌드맨은 뭐 지점토 같은 걸로 몰라. 하늘 부족 토템이야. 이거 하늘 부족 토템. 아 이게 눈 부분하고 이게 얼굴이 묘하게 있는 거를 토템을 윗 부분을 잘 묘사했네. 야 이거 비극지 잘했다. 비극지. 비극지 저거 머리 두피 긁는 거거든요. 엄청 시원한 거. 예. 아,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저거랑 탁구공인가? 하고 휴지로 그냥 해버렸네. 비극지. 비극지. 비극지 좋은데? 비극지는 제가 이제 휴지보다는 네. 그거 썼으면 어땠을까요? 뭐야? 과자점, 우리나라 과자점 보면은 요렇게 크림이? 올라간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거. 아~ 과자 뭔지 알아요? 이게? 휘핑크림이 이렇게 올라간 거야? 아니 휘핑크림 말고 과자 자체가? 갈색으로 된 이렇게 된 과자가 있어. 빵바다 같이? 응. 그런 게 있어. 아무튼 그거 있어. 그거를 이렇게 칠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훨씬 더 그 라인이 이쁘거든요, 그게. 이게. 어른들이 드시는 거. 그 막 그 있잖아요. 그 막 뭐야? 기왓장 과자 있고 전병. 샌베. 응. 전병에다가 이거 그 파는 데에서 이것도 팔거든, 이거. 응. 그거 하면 어땠을까? 그리고 불호울도 너무 똑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그린 그 스크린이 사기네. 그린 스크린 하면 너무 고퀄돼. 그린 스크린.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좋았어. 뭐야? 얼굴에 이 라인을 흰색까지만 요걸 해가지고 땄는데 컴퓨터 그래픽으로 여기를 초록색으로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근데 어떻게 이걸 따? 지운 거야 컴퓨터로. 아, 의혹? 여기까지 초록색으로 해서 구현을 해야지 않았나? 나는 그거 뭐 따든 안 따든 간에 저 비극지 네. 저 갈퀴가 갈퀴로 저걸 표현한 게 너무 대단해. 아까 토템도 그렇게 지웠대. 근데 비극지의 요 갈퀴 이 아이디어가 좋았다. 색깔부터 해가지고 비극지로 가죠. 자, 다음 암비라 대 암스나. 어떻게 한겨? 합성이야? 어떻게 했어? 합성 같은데? 어. 합성이야, 합성. 사진 따다 붙였어. 피규어라고? 피규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동작이 리얼한데? 합성이야, 합성. 주인이야, 이거 주인. 암스나도 멋있다. 암스나는 근데 네. 이 위에 이게 포인트 아니에요, 여기? 보라색? 이런 그렇죠. 부분이? 근데 네. 이게 좀 묘사가 좀 작아. 들됐다. 좀 작죠.
기타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총인데 총을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그냥 그거 같은데 삼각대? 아 총을 총을 그냥 당구 큐대로는 어땠을까? 아니 목발. 목발이 좋다. 목발은 총 인정이죠. 이 내추럴 발색을 묘사할 수 있게. 그렇지. 어. 저는 요 암, 보완을 한다면? 저는 이거 암비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암비라? 어, 합성이긴 하지만. 암비라는 이게 내가 제가 봤을 때 초저가 코스프레 가비 했다면 네. 원근을 활용해서 했어. 원근을. 컴퓨터로 이렇게 안 만지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암비라가 피규어다 하면 인정이야. 근데 이게 피규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저는 어쨌든 저 비닐봉지 4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피규어 같기도 하고. 아니야 이거 진짜야 진짜 합성이야. 그림자가 없어. 맞아 그림자가 없네. 합성이나 합성. 합성은 좀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아 합성 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잘하면 인정인데 감점이 있어. 근데 그거를 불구하고 암스나를 이길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암스나. 그래 암스나를 해요. 자 이거 뭐야? 찰나나 이 아이템인데 네. 저 찰나. 벌레를 벌레 장난감 위에다가 네. 빛을 쏜 건가요 저렇게? 찬란한 소환사의 축복. 어 아니 이거 벌레에다가 난해 일단 떨어져 이거. 어 난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사컷을 할 이유가 없어 여기 난해. 불임프. 불임프는 코염네. 저 개들이 그냥 멍트키가 있어 멍트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표정들이 너무 웃기네. 아. 브림프 가도록 하겠습니다. 풍해왕. 풍해왕이랑 고스트. 이거 고스트요 저. 근데 고스트가 아까 고스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 땅바닥에 그린 거요? 네, 땅바닥에 그린 고스트.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그래도. 이게 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고스트 아이디어 좋은데? 풍해왕은 풍해왕은 일단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예. 근데 풍해왕의 그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거 뭐야? 원래 수염 자체가 멋있어. 멋있네 그건 진짜. 원래 수염 자체가 그래서 요 풍해왕 요건 주고 싶은데 여기를 좀 칠해야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 여기 수염 부분을 녹색으로 갔어야 돼. 좀 과감하게 그 양배추 같은 걸 붙였어야 되지 않나? 어 맞아. 맞아. 배추나 조금 약해. 좀 배추 같은 걸 막 덕지덕지 붙였으면은 오히려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원래 있는 거랑 좀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삼지창을 포크로 하신 건 좀 그런 느낌. 저 고스트요. 고스트. 네. 좀 보완점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킹 엔젤몬인데 야! 킹 엔젤몬. 아 이거를 각각 엔젤몬들이 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속성별로. 근데 암신수 너무 잘하지 않았어? 이거는 어떻게 한 거야? 저건 산 거 같은데? 잠깐 기성품. 기성품인데? 저 마스크는? 아니 마스크를 만들었겠지. 개조했겠지. 파는 거 아니야? 저기 할로윈 뭐 그런 걸로? 근데 여기 이런 거 이제 터칭을 다시 했는데 이 검은색이나 이런 거를 추바카 마스크예요? 아 추바카래 추바카. 그러네 여기 수염 부분이 추바카 마스크를 활용했고 저는 암신수가 더 좋아요. 저도 암신수. 이건 그냥 좀 뭔가 잘했네. 어. 근데 막 마음을 움직이진 않아. 그러니까. 잘했다. 끝. 끝. 자 암 마샬 네 신비. 자, 신비소환서를 신비는 당근을 아까도 나왔죠 그 물통을 했었죠. 아 당근을 자른 다음에 다시 붙이고 중앙에다가 저를 감은 거네요. 이건 좋다. 아이디어 괜찮은데 이걸 딱 보자마자 아 당근을 생각한 거야. 나였으면은 김밥 천국에 가요. 저는 롤케이크. 아 롤케이크로? 지금 김천을 주문해. 그리고 처음에 차컷이잖아요. 네. 김천에 가는 내 모습. 두 번째 다 빼먹어. 해물 해물 빼먹는 내 모습. 편식.
그리고 단무지만 남았어. 아 그러네. 그리고 여기를 칠해. 그래도 되겠네. 어. 포장지 그 은박지 있죠? 나눠줘. 돼지 껍데기 넣으면 어때요? 어 돼.. 어? 돼껍 좋다. 어 돼지 껍데기로 하고 시계는 뭐 손목시계 같은 걸로 딱 감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타이에 대모험 그 용기사 문장하고 비슷하거든요? 어 그러네. 그 발안하고 그 예, 타이? 예, 예. 그거 그 어떤 그 뭐죠? 용의 문장이요? 굿즈! 예. 굿즈 활용해가지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굿즈가 있어? 있지 타이에 대모험 인기 작품이니까. 암마샬은 또 양특키야? 양특키 멍특키? 난 조금 산만하다는 느낌이 있네요. 잘 표현이 잘 안 됐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난 이게 느껴졌어. 뭐야? 코스프레 그 지원하고 안 되더라도 냥이가 입을 만한 실용적인 그 애완동물용 옷을 만들자. 아.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게 느껴져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게 됐다. 저는 신비요. 신비. 자 다음 미믹. 뭐 판타지 뭐 그런 데서는 무조건 나오는 거죠 미믹. 미믹 때 몬스터 이펙트인데 요거 미믹 어떻게 했냐? 미믹? 응? 쥐새끼 넣어서. 아니 쥐를 키우는 쥐예요? 예. 네. 자기가 원래 키우는 거 같아. 이 지금 케이지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는? 예? 소영이 모자 좀 가져와. 주키 마우스. 아 그러면 안 돼. 고소당해. 저작권 무단 도용으로 고소당해. 네. 왜냐면 너무 똑같아서. 저는 미믹이요. 미믹? 네. 저도 미믹에 이걸 보자마자 아 여기다가 우리 기니피그 넣어야겠다 이 생각한 게 재밌고 이거는 몬스터 임팩트 이펙트는 이거는 너무 저거 이용했잖아 TV. 너무 이용했어. TV에 있는 이, 이거 자기 그러니까 이거를 이펙트를 만들었어 저것 때문에. 부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죠? 그 모니터에 띄워가지고 자기가 들어간 거잖아. 아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니 할 거면 잘못됐다. 할 거면 저렇게 다 벗고 있어야 됐어. 상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저 아, 몸을 살렸어야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묵직하게. 그거는 뭐 내 고추 아닌데. 고추 호출하니요. 네? 남자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저는 미미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불브라 불브라다 비피해. 와 비피해 봐. 이거 뭐야? 비피해 너무 잘해서 트럼프. 그러니까 네. 이거를 카드 실제로 저. 그러니까 저거는 붙인 따로, 것 같아. 따로 붙인 거예요? 아, 아니면 나중에 합성을 한 거야? 합성한 것 같아. 와. 근데 얼굴이 변하는 게 난 더 신기해. 그러니까 이 얼굴에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어. 저는 이거 BP예요. BP에? 네 저는 불브라 이거 왜 바람을 이렇게 뺐어? 그러니까 너무 저 여기 너무 찔러져가지고 바람 좀 늦지? 저거 아니 짐볼 아니면은 저 같으면 저거 추파춥스 껍데기가 저렇게 저런 무늬야. 아 맞아. 그거 원근을 이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 아 원근을. 어 맞아 추파춥스를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어 좀 아쉽네요. 저는 BPL로 가죠. 네. 자 다음 물맹수. 아 아까 나왔던 친구네. 이번 이제 데빌몬. 데빌몬은 아 뭔가 했는데 뒷머리였구나. 난 이게 너무 좋아. 데빌몬. 아니 이 그 주름 주름을 이제 그 종이 부채로 만든 게 그러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아 데빌몬 나 이 무조건 데빌몬. 데빌몬. 그리고 이거는 아까 나왔잖아 이 꼬마. 나왔어. 어 데빌몬이요. 데빌몬. 그 아까 우리 그 봤었죠 인스타로 봤었던 꼬마의. 수 왜 이렇게 많아 이게 그리고. 불 랠리 이거. 거저 먹은 거? 그거랑 물선인. 이건 뭐 물선인이지. 물선이지. 이건, 네. 이건 너무 거저야. 네. 여기에다가 뭘 더 붙여야지. 그죠? 뭔가 했었어야지. 뭘 했었어야지. 자 다음 슬라임. 그리고 슬라임은 그냥 계란에다 그린 거네. 그리고 풍브라. 이거 풍브라 또 그냥 올려놨네. 풍브라 이거 아까 그거잖아요. 브라 시리즈. 아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네. 이게 그냥 코코넛 위에다가 저 친구 네. 저 햄스터한테
뭘 하진 않았네요. 그냥 올려놨네요. 그냥 그 뭐 모자를 좀 씌웠어요. 둘 다 이거 왕관 같은 거. 둘 다 그냥 그런데. 네. 브라우니 요술사의 줄임말입니다. 브라는 둘 다 그냥 그런데. 그냥 그런데. 근데 저는 계란에 칠한 게 네. 좀 더 전 좋아 보여. 정성? 이게. 정성추? 아니 이게 너무 똑같잖아. 일단 이거는 이거 이 위에 있는 컨셉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이게 햄스터 원래 키우는 거 그 위에다 놓은 거라서 그렇게 막 닮은 점이 별로 없어. 각도라도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슬라임 이거 완전 똑같아요 일단. 예, 그래요. 슬라임. 자 다음 풍바라 풍비라 대 버섯돌이. 엄지 발가락에다 그냥 그렸네. 토할 것 같네 진짜. 아 그리고 이게 상했어. 선명한 파란색이 아니야. 상했어. 저건 그냥 죽은 발가락이잖아요. 어. 피 안 통한 발가락. 아, 피 안 통한 발가락. 그래서 보는데 내가 좀 불편해. 이거 풍비라 너무 잘했어요. 저 개를 원근 아 저 곰인형이에요? 인형이죠 네, 이거는. 곰인형. 곰인형에서 작은 건데 네. 큰 것처럼 묘사한 거야. 원근을 사용해서 아. 저런 걸 원한 거죠. 풍비라 미쳤다. 풍비라는 우승 후보입니다. 풍비라. 자 암호컬 이거 그 인스타에서 봤었죠. 블리치. 이거 블리치죠. 암호컬은 예. 그냥 저러고 나갈 수 있어요. 아. 이 저가형 코스프레는 나갈 수가 없어야 돼요. 아. 아. 예. 그러면은 그 조민 작가님도 네. 그 코스프레가 아니네요. 이러고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러고 나간다고요? 네. 어디요? 밖에 그냥 이러고 나간다고요? 편의점에서 뭐 껌을 사러 나갈 때 이러고 갈 수 있잖아요. 껌 주세요. 이런다고요? 암호컬 대 블리치는 이 뭐지? 왜 이러고 있지? 그냥 저 사람이라는 거죠. 서머너즈 원래 옛날부터 좋아했던 뭔가 상금을 탔어요. 옛날에도 고수야 고수. 그러니까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이고 네. 나는 이거 어필한 거지. 그렇죠. 자리가 남아서 이요. 그리고 이게 그 좀 그런 느낌 있다. 그 찜질방 우리나라. 우리나라였으면 이게 좀 더 묘사가 좀 잘 되지 않았을까. 서머너즈워가 네. 굉장히 그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참여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블리치로. 그쪽에서 인기가 많대. 동남아시아. 그쪽에서. 물캐논 대 물 네파. 야 물캐논 저거를 와인병으로 저기 처리한 거랑 저 네. 테이프를 올려놨어 위에. 테이프 두 개. 그리고 살짝 조금 아쉬운 거. 그 머리색이 좀. 응? 머리색이 조금 아쉽다. 머리색 굉장히 아쉽고. 물 네파는 그냥 잘했어. 근데? 물 네파는 저가 코스프레 느낌이 아니고 그냥 코스프레인데? 그 잘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야? 이러고 밖에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평상복 같아. 나는 저 물안개 같은 걸 좀 표현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여기? 저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저 어떻게든. 아 이거를 네. 이거 물을 좀 뿌리든지. 아니 방귀를 껴. 근데 그 체온 그 카메라 있죠? 그럼 감지가 돼. 그걸 찍어. 아, 체온 카메라로. 나 뭔지 알겠네. 뭔지 알죠. 그 밖에서 네. 누가 네, 네. 뉴스 같은 데서 찍으면. 근데 저 색까지 나오냐면 방구가 차가워야 돼. 어려워. 어려워. 열 화상 카메라. 아니면은 뭐 가습기 간단하게. 가습기를 좀 묘사했으면은 좀 가산점을 줬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잘해가지고 좀 아쉽긴 하다. 너무 잘했어. 근데 잘해서 좀 아쉬워. 좀 떨어뜨리기 좀 미안하네. 근데 요게 재밌다. 저게 아이디어가 괜찮았어. 물캐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아이스 그래 뒤에다가 메고 했어도 됐고. 자 32강에서 이제 16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한 번씩 다 이긴 것들이에요. 고스트 대 풍코볼트. 요 코볼트죠. 풍코볼트는 우승 후보예요. 저거 짐볼이 너무 대단해요. 짐볼 폭탄이. 이게 다 보기 전이라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는데 쭉 보니까 네. 이 묘사나 분위기나 이게 적재적소야. 저는 좀 아까부터 계속 색깔을 말하잖아요. 네. 색깔에 좀 민감했는데 이 발색이 너무 똑같아. 깔끔해. 그러니까 눈을 흐리게 뜨면은 굉장히 재현율이 높아요. 되게 유쾌해. 이 색깔과 이거 그렇게 막 건들지도 않았는데 양배추라든지. 풍코볼트는 우승 후보예요. 네.
풍코볼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정도 좋고. 암신수 대 데빌몬. 이거 뭐 데빌몬이죠. 네. 네. 아 이게 어때? 데빌몬 요 과자. 근데 이 외국에서 이 과자 인기인가 봐. 꽃갈 거냐? 이게 좀 이 꽃갈 비슷한데 좀 약간 좀 우리나라, 둔탁한 느낌.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다 카페에서 만든 거여서. 아 이게 둔탁하게 나온 이 과자죠. 아까 전에도 그 버섯돌이 할 때 있었고. 네네네네. 데빌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풍호공 대 미믹. 이건 풍호공이야. 미믹은 이 미믹의 이 어금니 부분이 잘 묘사가 안 됐어. 내가 봤을 때. 아 저게 어금니였어? 이 상자에. 어 맞아 아구. 맞아 맞아. 상자 자체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어. 그러네요. 그래서 이 기니피그는 좋았는데. 이건 풍호공이야. 풍호공의 이 뒤에 이거랑 그 뭐죠? 빗자루 붙인 거. 풍호공. 하늘 부족 토템.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파란색으로 안 칠했어. 초록색으로. 이거는 여기도. 잘하긴 했는데 오렸어. 이거 너무 기술 들어갔어. 너무 기술 들어갔어. 그림으로 너무 의지했어. 아이디어보다는 그림으로 의지했어. 너무 기술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풍닭 가죠. 풍닭? 풍닭도 좀 아쉬워. 이펙트를 좀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풍닭 할 거면 하늘 부족 토템이야. 풍닭 내가 많이 풍닭했잖아요. 저기다가 어차피 일회용 사진이잖아요. 불 붙여서 찍었을 것 같아요. 아, 불 붙여서. 네. 그러게. 아니면은 좀 생각해볼까요, 저거. 불을 어떻게 붙이지? 저 옛날에 그 단행본 이말레 시리즈 단행본 있죠. 네. 나올 때 이제 뒤에 별책 부록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네. 느차. 화보집 들어갔잖아요. 네, 화보집은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는데. 네. 별책 부록을 난 꼭 넣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막 떴다 럭키면 보면 막 뒤에 뭐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나도 꼭 이걸 넣고 싶다. 그래서 뭘 넣냐? 불타는 버스를 넣었죠. 접는 거. 네. 그래서 버스를 만들고 마지막에 불을 붙여서 완성시켜요. 그니까. 네. 그래서 누가 막 불 붙여가지고 인증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랬었어요. 그니까. 그때 당시 그게 그거죠. 저기 청와대 가는 버스죠. 예. 네. 무슨 메시지예요? 그냥 아무 소리나 썼는데 네. 그거를 그거 있잖아요. 네. 하스스톤이나 뭐 그런 데도 있는데 나는 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카드를 툭툭 내. 근데 보는 사람은 두뇌 풀가도. 아하. 마치 나는 그냥 대충 막 그래서 막 찌그러가지고 그냥 올렸어. 이거 무슨 의미일까? 없는 거. 그럼 이제 사실. 막 평론가들이 장황하게 설명을 해. 전복을 꾀한다. 시대상과 막 뭐를 뭐 해가지고. 유쾌한 전복을 꾀한다. 이 꼭 들어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풍닭도 뭔가 이게 좀 아쉽다. 저는 오히려 하늘 부족 토템. 너무 이게 기술 잘 맞고 기술 감안해도. 근데 저 그린 스크린이 좀 바닥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또 괜찮네. 이걸 나는 아예 몸 여기 나머지 부분을 초록색으로 칠하고 안 바꿨어야 돼. 이거를 이게 그 배경을 안 날렸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묘사 비슷한 걸 좀 줄이더라도. 과했죠? 리얼한 게 살아. 그렇죠. 그러면은 부족 토템으로 가시고 하늘 부족 토템으로 가도록 풍닭에 가시고. 불 붙였으면 풍닭인데 그죠? 풍닭인데 물판다 대 불무희 컵라면. 야 이거는 되게 비슷해요. 뭔가 퀄리티나 그런 게. 예. 저 하와이안 남방까지 이게 만약에 이제 주호민 작가님이었으면은. 네. 이 검은색 부분 있죠 여기를 예. 콧구멍으로 묘사를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눈을 선글라스로 하고 선글라스 올린 부분 같이 여기를 선글라스 눈 부분을 선글라스로 하고 선글라스 쓰고 여기에 콧구멍을 실제 판다 눈처럼 김래원 이 광대 이 광대 튀어나온 부분을 아. 그거 같이 묘사는 김래원님 그 했을 때 여기가 그 그거 같이 그래서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불무희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큰 약점이 있네요. 예. 불이 묘사가 안 됐네요. 아 여기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예. 어떻게든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재현율 면에서 물판다 같아요 저는. 물판다. 네. 손에 불을 붙였어야 돼요. 아 손에? 예. 아니 그 작대기에? 뭐라도 하여튼 빛나는 걸 들었어야 돼. 근데 물판다는? 이런 걸 했다. 그 이거 파라솔. 저 파라솔까지 재현율이 굉장히.
여기 이게 머리에 이거라도 좀 붙이면 어땠을까 했는데 이게 아쉬워. 이거 뭘로 표현할 수 있지? 저거요? 네. 뭐 좀 저거 저거 빗자루요. 빗자루로 옆에 붙여 그냥 네. 다짜고짜. 예. 네. 그 책상용 그 네. 빗자루? 예. 네. 소화전. 소화전? 소화전도 괜찮네. 저거를 어떻게든 했어야 됐어. 아무튼. 뭔가 좀 빛 거울이라든지 컵라면으로는 약해. 아 어, 약해. 한 가 하나가 더 있었어야 됐어. 네, 뭔가 들고 있었어야 됐어. 이 팔에 이 분홍 요 부분도 뭐 어떻게 잘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뜰 소세지 같은 걸로. 어. 확은 안 온다. 아무튼 물 판다. 블리츠 대 풍리자드맨. 네. 풍리자는 그냥 피규어죠. 피규어죠. 그냥 만든 거죠. 저가 피규어 월드컵에 나갔어야죠. 그리고 블리츠는 블리츠 잘하셨어. 네. 저 불을 또 재현하려고 불을 했어. 재현해 사과로. 근데 불을 이걸 좀 다르게 재현을 했어야지 않나. 뭘까? 빛나는 게 뭐 있을까요? 빛나는 거. 이, 이 부분에 그 어렵네. 저 쉽지 않죠, 저걸. 뭐 겹치면 안 돼요? 그 발광하는 휴대폰 같은 걸 저거는 아마 페트병 같은 거에다가 물을 채운 다음에 휴대폰으로 라이트를 밑에서 쏘면은 그게 전체가 빛나긴 해요. 어두운 데서.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 진짜 이거는 이거 했으면 우승인데. 예. 봉투에 네. 반딧불을 담아요. 형서이지고. 어. 아. 진짜 이 노력상. 아. 그리고 들고 있어 비닐봉투로. 아. 비닐봉지를. 그러면 블리츠야. 아 그러면 블리츠. 그러면 딱 보자마자 야. 나는 다 박수. 반딧불 딱 한 번 봤어 군대에서 훈련 나갔어. 진짜 이쁘긴 하더라. 저는 못 봤는데. 소맘하고 수영이는 봤어요. 그 처가 때 여행 갔을 때 제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때 말레이시아의 관광 코스로 그 반딧불이가 사는 그 거기를 이제 배 타고 들어가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거기까지 이제 딱 가면은 그게 엄청 많대. 그게 완전 장관이래.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네요. 아주 블리츠 좋습니다. 블리츠. 천연기념물이라서 잡으면 안 된대. 오 그래요? 암카우 대 암스나. 암카우는 이제 총이 좀 잘 만들었죠. 맨 처음 나왔었고 암카우요. 암카우 왜요? 아니 완성도가 암카우가 더 좋아. 암스나는요? 암스나도 좋은데? 암카우가 더 좋아. 아니 저는 지금 약간 밀덕의 관점에서 무기 디테일만 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근데 무기 디테일만 봤을 때 저 그냥 카메라 삼각대를 들고 있는 거하고 네. 휴지심을 이용해서 4연발 게틀링을 만든 거하고 어떤 정성이 더 차이가 있냐고요. 저 훨씬 낫지 게틀링이. 왜요? 아 진짜 나이 먹고 징그럽게 왜 이래. 진짜 아니 진짜 나 진짜 무기만 아, 봤어. 아 징그럽게 컸어. 암흑하고 가겠습니다. 뭐 두더지님을 골랐으니까. 자 다음 물브라 대 슬라임입니다. 아 이거 물브라죠. 네. 어, 물브라 있는 이건 정말 최고예요. 물브라는 우승 후보야 내가 봤을 때. 요 그 방향도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슬라임 아 슬라임도 좀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너무 그, 미술이야. 아니, 그러니까 구현으로만 보면은 슬라임이에요 사실은. 너무 똑같잖아 지금 말이 안 돼. 아니 근데 너무 그려서. 근데 이제 그 미술로 다 해결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미술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드로잉으로 해결했어 다. 그러면은 아까 리자드맨도 떨어뜨리면 안 되지. 그치. 자 물브라 뭔가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조합이 됐을 때 좀 그렇죠.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그렇죠. 있어야지 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 그림 드로잉에만 좀 의존했다. 브리드렁큰 대 암드렁큰. 아 이거 오프닝 각인데? 아 이거 어려운데? 아 들어 야 들어 야 가슴이 웅장해진다. 야 이거 실화냐? 내가 알던 암드렁큰 불드렁큰 아, 맞냐?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불었다. 이게 노란색이었어야 되는데 노란색 보라색 어? 이거 광 그러니까 야 내가 알던 드렁큰 맞냐?
아 이거 근데 어 저는 근데 전 불드렁큰으로 가야 돼요. 저도요. 이거는 불드렁큰이야. 인상이 아, 너무 똑같아. 아니 암드렁큰 단독이면 너무 유쾌한데 이렇게 붙으면 불드렁큰이야. 암드렁큰 못 이기지. 자 불드렁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암드렁큰 너무 좀 성의 없다. 아 웃기긴 해. 이거를 이 뭐 마실 때 있죠.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구현을 한 상태로 마시고 뻘개져가지고 자고 있으면은 더 유쾌하고 성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하고 나서 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의도 있고 그것도 두 개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쾌한 것만 잡으려고 했다. 그래서 저는 불드렁큰. 그것도 진 건 왜 올렸어? 비극지대 비피에. 나 이거 비극지인데. 비극지? 아니 너무 좋지 않아? 비극지 요 요거. 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지금 이거 뭐, 이거 하나 아니, 이것 때문에 뒤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어. 이거 어. 이걸 딱 보자마자 이게 생각났을 거 아니야 그니까. 그죠 아니면 나 이거 계란 깨진 거 비극지 뒤에 계란 아, 깨진 걸 올려놔 어. 아니면 그냥 뭐 면도 크림 같은 거 그냥 짜도 됐을 것 같아 짜서 아니 위에 말고 뒤에 아 뒤에 노란색 아 뒤에 이거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처음에 네. 비극지 하는 사람이 타조화를 들고 있어. 네. 쉽게 네. 뭐 요리를 해 먹어. 아, 그리고 나머지를 뒤에다 딱 대. 타조화 깬 거. 아, 그것도 괜찮네. 응. 칠해가지고. BPN은 그냥 잘했죠. 전 비극지로 갈 거야? 난 비극지가 좋은데. 아, BPN도 좋은데. BPN도 좋아요. 모자도 되게 잘했고. 근데 막. 너무 고퀄이야. 너무 고퀄이라서 이 닭발의 이 느낌 같은 이제 그게 없다. 유쾌한 게 없다. 네. 비극지 가겠습니다. 자 다음 컴투스 아이콘 물캐논자. 컴투스자 이제 보니까 좀 우승 후보다. 잘했다. 보면 볼수록 잘했다. 뭘로 한 거야? 이거 그 그냥 후드티 입고 거기에 그냥 종이 붙인 거야. 후드티를 입은 것도 아닌데? 덮었는데 그냥? 머리 위를? 또 그러네 안 들었어 다 난 이게 너무 웃겨 컴투스 그렸어 저 투 유는 또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렸어 직접 되게 귀엽네 그리고 이거를 꼭 넣었어 마시는 걸 여기서 놀라고 아 술을 아 저기 병나발 불고 있는 거였구나 그리고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뭐야? 손잡이 부분을 겹쳐서 표현한 거예요. 아. 원래 다른 거야. 이게 뭐 무슨 뭐 스피커 같은 거 같아. 포터블. 이게 겹쳐, 이게 술하고 이걸 겹쳐서 이걸 만든 거야. 이거 손잡이를.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가 괜찮다. 좋다. 근데 굳이 고르자면 저는 컴투스 아이콘. 컴투스. 이게 묘하게 웃겨, 그냥. 이 컴투스 글씨랑 이게 같이 이 절묘하게 붙으면서. 저도 컴투스 좋아요. 컴투스 이거는 진짜 머리 색깔이나 이런 것까지 구현을 했으면은 미쳤어 이거는 아니 나는 저 목을 왜 저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 왜 저 목베개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저거는 코까지 가린 복면으로 보이는데 네. 그냥 감쌌으면 수건 같은 걸로 더 비슷했을 것 같은데 그냥 목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닐까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컴투스 아이콘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섯돌이 아까 나온 거죠? 버섯돌이 좋아. 나 이거 버섯돌이요. 버섯돌이? 네. 물미라는 좋은데 네. 이 물미라가 가지고 있는 이게 없어. 이게 표현이 안 됐어.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없어. 물미라는. 그래서 버섯돌이 피규어 아님? 피규어인데 피규어 너무 피규어로만 돼서 감점 요인이 있지만 아니 피규어인데. 피규어로 나온 게 아니고 과자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강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 CG 아니냐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붙인 것 같아요 종이로 그런 것 같은데요? CG인가? 종이로 붙였어 왜냐면 이게 그게 있어요 떠 있어 위쪽 주황색 아래쪽 주황색 색이 좀 달라 그림자가 좀 있어 그림판 같다고 그러는데?
감식 들어가 봐. 칠했어. 칠했어. 안 되네.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근데 저 안 칠했어도 그냥 인정해줄 텐데. 그냥 초코송이 하나만 올려놨어도. 아니 그 이게 색종이로 붙이면 되잖아. 양면 테이프로. 왜 이런 치트를 썼지? 근데 초저가 코스프레 값도 색반전을 쓰긴 해. 컴퓨터 그 그래픽 그 후보정을 하긴 해요. 근데 그걸 별로 나도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그 뭐 감안해도 버섯도리가 더 낫다. 더 유쾌해.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비 소환서랑 요거 버섯목. 소환서요. 이거는 진짜 잘했어. 그 당근으로 묘사하는 게 참 그러니까 있어요. 그리고 저 당근 꼭지 부분까지 묘사를 해서 두루마리 안쪽 표현한 게 너무 좋아요. 이 안을 예, 예. 디테일하다. 네. 디테일까지 챙겼다. 네. 자 갑비. 자 물 마검 스킬 대 물 선인. 저 새가 가짜 새죠? 가짜 새예요. 가짜 새. 저는 스킬 창이요. 일단 스킬 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신박해. 아 저게? 응, 저 아이디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스킬 이게 순서대로 보면 뭐야? 날먹이잖아 할 수도 있는데 뭘 할까 선정할 때 여기까지 눈을 여겨봤다는 게 좀 그 그렇죠. 남들은 다 캐릭터 하는데 스킬 창을 했다는 게 그리고 상대가 물선인이 그렇게 막 특별하게 막 임팩트가 없어. 그래서 임팩트가 없어. 물마검 스킬로 물선인은 저 물 안개까지 표현을 했다면 만약에 물을 좀 뿌렸다면.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도 의견 그 지적이 있었어요. 여태껏 선인 시리즈들은 실제 새를 썼는데 가짜 새를 쓴 거에서 좀 김이 좀 큰 감점이다. 샌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 수증기 표현 이거 그게 좀 아쉬워요. 방귀를 꼈어야 되는데 꼈어야 돼. 끼지 못했다. 그래서 물마검. 자 풍비라 대 불임프. 요거는 풍비라 지금 풍비라예요. 이건 풍비라 너무 잘했어. 앞에 인형을 앞에다 딱 배치함으로써 그러니까 묘사를.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들고 있는 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합성인가? 아니야 아니야 저기 있어 재료 있어. 커튼봉 같은 거야. 이거? 커튼봉? 끝에. 야 이거 진짜 잘했다. 이거 비슷해. 잘하셨어 진짜. 발톱 묘사가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나름 하신 건데. 했네 여기 했네. 하신 거야. 했는데 여기선 잘 안 보였네. 야 풍비라 이거 좋다. 우승 후보예요 풍비라. 그 훈남인데 엄청? 물신수 대 안보라. 다음 이거 물신수요. 물신수? 개? 네. 아 저 이펙트 저 뒤에 조명들이 되게 의도치 않은 어떤 이펙트처럼 보여가지고 좋은데? 킁킁이는 아 의도하신 거구나. 아니 킁킁이 킁킁이야? 토끼잖아 얘도. 킁킁이 토끼가 했잖아. 동물철권이냐? 굳이 근데 왜 토끼냐고. 킁킁이? 킁킁이 키워서 집에 자기가 마침 고양이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 안브라 저 밑에 공도 저게 뭔지 모르겠고 채팅창에 주펄님 얼굴 왜 저질할 났어요? 왜겠어? 왜겠어요? 친구 잘 사귀세요. 아 새초롬한 표정 봐. 아 이 눈꼬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진짜 싸나운 느낌이 안 드냐 오늘은. 좀 이게 풀이 좀 죽은 좀 졸린 두더지 수인 같네. 저는 이렇게 싹 올라가가지고. 자 물신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물브라 대 컴투스 아이콘. 강적인데? 저는 컴투스 아이콘. 저도 컴투스 좌가 난 것 같네요. 컴투스 좌는 어떤 느낌이냐면 폰트가 거의 잘, 다 살렸어. 되게 요즘에 PC가 유행이잖아. 네. 그래서
다른 인종이 주인공이 딱 된 거야. 그런 느낌이야. 뭔 말이에요 그게? 스파이더 뭐 흑인 스파이더맨 나오고 이러잖아요. 뭐 그 뭐 그 누구야 국장. 아. 국장도 원래 백인이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다 바뀌잖아. 그 어벤져스의 국장. 그 느낌인데요? 근데 왜 높은 점수를 줘요? 높은 점수를 주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느낌이라고요. 저는 요거 뒤에 깃털이나 어떤 디테일까지 생긴 게 글씨도 글씨고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이 좀 더 살아있어. 그래서 저는 컴투스 아이콘에 좀 주고 싶어요. 깃털 챙긴 거 대단한데? 저는 이게 CG를 넣는데 이 폰트도 CG잖아요. CG를 넣는데 이게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오히려 가산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이제 컴투스랑 비교하기에는 좀 6회 말고는 좀 떨어지죠. 나머지 부분. 그래서 컴투스 아이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풍비라 대 빛극지. 아 이거는 풍비라 같은데. 지금 빛극지를 주민 작가님 여기 그 닭발에 꽂혀가지고 네. 계속 올리셨는데 저는 아까 떨어졌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빛극지. 풍비라는 닭발에 환장해가지고 나는 너무 아쉬운 게 너무 왜 이렇게 지저분한 데서 찍었는지 모르겠어. 좀 단색 배경에서 찍지. 아 풍비라? 근데 이게 또 맛이야. 그래? 이걸 가지고 어딜 나가? 형 광고주가 이래요. 아 이거 지금 두더지 수익 좋은데 뒤에 이런 배경 말고 야외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나갈까요? 아 저 벽에서 찍으면 되지. 그러니까 야외 그 막 야외는 못 나가죠. 두더지 그 흙길에서 했으면 더 멋있겠다. 그럼 할 거예요? 아니요. 근데 왜 풍비라한테 왜 강요해요? 아이폰 주면 하죠. 아이폰 네. 주면 나가서 할까요? 아이폰 주면 나가서 하죠. 오 아이폰 값 못 받아요? 광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풍비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계속 걸리네 이제. 이렇게 걸리네. 저 이거 뭐 데빌몬이죠. 데빌몬? 데빌몬이야말로 이 어떤 코스프레 취지에 제일 들어맞는 코스프레다. 관통했다. 관통했다 완전히. 끝까지 얼굴을 안 보여주는 저 모습. 저 모습. 그냥 재료로서 자기네 머리를 보여주는 저 자세. 이거 어떻게 고정했지? 이거는? 날개는? 날개 이렇게 들고 찍은 거지. 손이 안 보이잖아 지금. 저는 오히려 여기서 한 번 더 가려면 그걸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요? 여기 파. 땜빵을 판다고요? 땜빵을 파. 땜빵을 팠으면 어땠을까? 기안파였어요? 저는 저거보다 아, 아이폰 주잖아. 조금 더 빛나는 걸 붙였으면 어땠을까? 아 이거를 좀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빛나니까 아...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데빌몬 잘했어요. 그치 이거 이게 발상의 전환이 뭐냐면은 데빌몬 이거 딱 보면 이 데빌몬부터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얼굴을 까맣게 칠할 생각을 해. 그치 저 누가 뒤통수인 거 보네. 뒤통수를 할 생각을 안 해. 얼굴을 칠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치 지금 이렇게 막 얼굴을 칠할 생각을 하잖아. 위에다가 그릴 생각을 안 해. 여기다가? 위에다가 두더지를 할 생각을 안 해. 근데 그걸 한 사람이 있어요. 김풍 작가님. 여기 뒤에다가 막 얼굴을 다 잔뜩 그려놨어. 이렇게.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축제로구나. 자, 이거는 데빌몬으로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코볼트죠. 풍코볼트? 네. 블리치는 대지눈이 좀 좋았어. 블리치는. 블리치 대지눈이시니까 너무 좋았고 이거 코볼트 못 이깁니다. 풍코볼트. 네. 빠르게 올라갑니다. 신비 대 풍호공. 아, 난 이거 풍호공도 좋은데 신비를 높게 치는 게 저 끈 있잖아요. 네. 끈 저 당근 껍질이야. 그러니까 당근 한 개를 다 끝낸 거야. 저 끈까지 그게 너무 대단하거든. 그게 너무 그 끈과 저 무늬와 이거를 당근 하나로 끝낸 게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니까. 그죠? 그 아이디어. 어떻게 당근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요. 아. 그 끈이, 이 끈은 이 심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네? 끈, 이건 끈인 것 같은데? 끈, 심해? 저 껍데기 이거? 한번 감은 것 같은데? 이거? 예. 네. 안 그러면 두껍잖아. 이거 너무 두껍잖아.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저거, 아닌가? 저거 같은데, 난?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당근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신비는 이 발상의 전환이 좋았다. 그래서 풍호공보다는 신비로? 어떠세요? 저도 신비. 네. 신비 좋은 것 같습니다. 신비로 갈게요. 자, 물판다 대 암카우. 뭐야, 이게 근데? 이게 뭐야? 저거 판다 옷이에요. 기성품을 좀 사용했다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판다 이 후드까지 후드. 붙어있는 예예예 예, 예. 아 그류는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기성품이 갖고 있는 그, 그 완성품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바로 취한다? 좀 감점 요인이 되죠. 암카우요. 아니 나는 뭐 암카우 무쇠야? 뭐야? 암카우? 암카우는 색깔도 다르고 암속성 카우라는 뜻인데 되게 이상하다 암카우라고 하니까. 아 근데 이게 기성품이라서 이게 좀 그게 있어. 그죠? 갑자기 확 깨. 이거는 이제 공작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이폰 쓰고 있어요. 어디? 아, 이 사람? 네. 그럼 그거 아니에요? 가산점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암카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카우는 왜 자꾸 올라가는 거야? 물마검 스킬 대 불드럼. 아, 이거는 불드럼이죠. 눈이 똑같아. 사람이 눈이 70%야. 이목구비. 아니, 이목구비가 똑같아. 이목구비가. 그러니까. 코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 그거 말고는 아쉬운 점이 없어. 불드렁큰이에요, 이건. 불드렁큰, 본인. 자, 이제 16강이 마지막입니다. 물신수 대 버섯돌인데. 버섯돌이 많이 왔었는데. 네. 이건 물신수요. 아, 난 오히려 버섯돌이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네. 나 이게 그렇게 융화된다는 느낌이 아니야. 물신수가 나는 댕신수가. 아니 난 저 개 저 어처구니 없는 표정이 웃겨가지고. 아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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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영문을 모르는. 영문을 모르는 저 표정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신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8강이에요. 이제 좀 고르기 좀 힘들 겁니다. 아 미리 보는 결승전. 여기서 만나버렸네 대지눈이. 아 이거 씨. 야 풍코볼트랑 데빌몬. 저 이거 데빌몬이요. 왜요? 풍코볼트 약간 예 조금 약간 무서워. 약간 무서운 거 조금 있어. 그 심슨에 나오는 그 광대 있죠. 예. 걔 누가 약간 무서워. 걔 뭐더라 이름? 심슨에 나오는 그 크러스티. 이런 식으로. 걔 실제로 이상한 애잖아. 진짜로 이상한. 걔 막 총 갖고 댕기잖아요? 그니까 진짜 이상하거든요. 그 무서운 느낌 조금 있어요. 아, 크러스티 느낌이. 예, 그래가지고. 데빌몬이요. 아, 데빌몬. 뜻? 본인도 엄청 무섭대. 제가 어때서. 형이 더 무서워요. 야, 이거 분장 안 해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 만족하는데 본인이? 즐기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둘이 누구랑 친구하고 싶어 하면 전 풍코볼트. 전 데빌몬이요. 데빌몬이 난 더 위험해 보이는데 난 오히려? 데빌몬 되게 유쾌할 것 같은데? 유쾌한 친구 같은데? 데빌몬이 난 더 무서워. 풍코볼트는 인싸 느낌이 있잖아. 풍코볼트는 뭔가 완전 인싸지. 인싸 느낌. 그러니까 얘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풍코볼트. 네. 아무 노래 챌린지 할 것 같아 왠지. 자기 인스타 있어. 있어 영상이. 있어. 있죠. 근데 데빌몬은 없어. 없는데 이 느낌이. 데빌몬은 저거 한 장만 있어.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 그 장을. 그리고 이 아무 노래 챌린지가 없고 그 아무 이것만 있는 게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
뭔가 그 영상을 계속 막 아니 그 사진을 계속 올려놔. 자기 사진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게 막 잔뜩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아 그런 음습함이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풍코볼트. 그럼 풍코볼트 가죠. 뭘 왜 설득해요? 데빌몬 그걸 해야죠. 데빌몬도 괜찮은데 저 풍코볼트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저 진보를 이용한 폭탄이 너무 퀄리티가 높긴 해. 요게? 근데 저는 데빌몬 할래요. 왜요? 미안해졌어. 갑자기 미안해졌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신공격했어. 아니 뭐야. 그리고 어린 학생한테. 그래서 저는 데빌몬 같은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얘, 나는 데빌몬 얘 야구부 같고 어! 되게 갑자원을 향해서 뛰는 야구, 고시엔을 목표로 고시엔을 목표로 뛰는 친구인데 이런 유쾌함도 있는 난 그런 친구로 봤는데 엉뚱하네. 그러니까 이가와처럼 그리고 투수. 공부도 열심히 해. 옛날 알아요? 이가와 투수? 알아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 뭐 공부? 이가와 그 야구 게임 맨날 사러 가는 그 사람 아니에요? 자기 스탯 올리려고 야구 연습하는 데빌몬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통수 관상도 봐 이제. 풍비라 대 컴투 쓰자. 요거 풍비라. 저도 풍비라. 너무 잘했죠. 풍비라는 뭐 군더더기 없는데? 머리도 이렇게 옷이랑 그러니까 포즈랑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어. 이거 풍비라. 풍비라가 잘생겼어 게다가. 불드렁큰 대 암카오. 암카오 많이 왔네요. 이거 불드렁큰이죠. 불드렁큰은 이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잘했지? 드렁큰 마스터? 그러니까 불드렁큰 마스터. 자 다음 신비 대 물신수. 이거 신비죠. 물신수 무생물 아니 지금 그러니까 비인간류에서는 지금 신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비생명체. 생명체긴 하지 저것도. 네. 비인간. 아 얘도 비인간이구나. 뭐야? 비동물. 비동물. 비동물 부분에서. 요거 저 신비가 약간 비동물 대표로 네. 올라가야 된다.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물신수. 전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 글쎄요? 근데 너무 감화돼가지고 계속 아 댕댕이 표정 봐 하면서 계속 올려가지고 올라간 것 뿐이에요. 제 마스크에는 마일로랑 너무 닮았다 그죠? 예. 자 신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걔가 이제 가면 쓰잖아 마스크에서. 자 4강입니다. 야 김길승. 이거 결승인데? 이것도 미리 불드렁큰데 풍비라. 아 이렇게 보니까 또 불드렁큰 너무 강하다. 안 밀려. 아 이게 표정으로 다 비벼 먹. 그러니까 비벼 버려. 포즈하고. 표정. 아니 퀄리티. 아저 진짜 별로가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드렁큰이지? 풍비라는 저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 느낌이야. 내추럴 천재 대 노력하는 천재. 그러니까. 붙었어. 그러니까. 4강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능충.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돼. 바쿠만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 도리야마 아키라 이쪽이 도리야마 아키라고 이쪽은 되게 노력한. 그러니까 그 있어요. 그 뭐지? 걔 바쿠만에 막 직 막 내키는 데 그런 애가 있어. 그 주인공 애들은 계산해서 해. 누구한테 그쵸. 인기가 있을지. 근데 둘이 다 인기가 있어. 꽝 붙어. 그 느낌이야. 니즈마에이지. 이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딱 골라 봤을 때 풍비라가 예. 여러 요소를 많이 활용해서 원근도 이용했고 예. 소품이나 어떤 각도나 이런 저 캐릭터 사진을 똑같이 재현하려고 노력한 점 되게 크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래서 풍비라? 네. 근데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뭐요? 불드렁큰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예. 난 계속 불드렁큰을 보게 돼. 지금 시선이 풍비라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건... 풍비라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건 풍비라 사진을 너무 못 찍어. 저 지저분한 배경에서 찍어서 그래. 아니 지저분한 배경이 아니더라도 계속 가. 왜냐면 표정 연기가
결국 모든 연기 중에 앞 최고라는 거를 여기서 입증해 버렸어. 표정 연기로 그냥 다 부려버렸어. 눈이 진짜 똑같긴 해. 어. 계속 가 눈이 불드렁큰 표정을 계속 보게 돼. 그래서 저는 불드렁큰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쵸? 마음으로 접근한 이 코스프레. 절대 당했네요. 자 다음 신비 대 데빌몬. 신비 많이 왔네요. 데빌몬이죠. 신비는 돼지 눈이 좋았어요. 네. 데빌몬. 데빌몬은 그 풍코볼트? 풍코볼트의 목까지 싸워줘야 하기 때문에 더 이제 그 그게 있습니다. 결승입니다. 결승. 데빌몬 대 불드렁큰. 강하다. 지금 관 그 관객석 관중석에서는 풍코볼트가 응원하고 있어요. 데빌몬을. 이미 전투를 한번 치르고 동료가 됐어. 불드렁크 데빌몬이 몇 성짜리 몹이죠? 되게 낮은 것 같은데? 그렇죠 낮겠죠? 드렁크 마스터도 높은 것 같진 않은데 드렁크 마스터 1성이에요? 데빌몬이 1성이야? 불드렁크는 3성인가? 불드렁크는 최소 3성이에요. 드렁크 마스터 삼성인데? 아니야 크기 나름이네. 삼성이야 삼성 레벨 1 드렁크마스터 삼성. 저 요거 데빌몬은 그 스킬 레벨업 올리는 그 재료몬이에요. 재료 불드렁큰을 계속 보게 되죠 이 와중에도. 그죠? 이거 왜 올린 거야? 디피트 왜 올린 거야? 불드렁큰이 심지어 없지 않아 저 사진에?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없어. 그러니까 난 이거야. 스토리 이게 서사가 오늘도 졌어. 아 술 땡겨. 오늘은 이거다. 드렁크 마스터. 이거 아니에요? 그 서사면은 그래서 난 이게 들어간 것 같아. 계속 이게 왜 들어가지? 그, 왜 들어가지? 그 서사면은 이건 정말 웃긴 사람이에요. 유쾌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흡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적셔가지고 이 점막으로 흡수하는 건가 지금? 흡수를? 그런 느낌도 있네. 불드렁큰 가죠. 불드렁큰. 아 데빌몬도 좋은데 불드렁큰입니다. 이 디피트 이게 너무 서사가 너무 웃겼어요. 자 불드렁큰 이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그 월드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안 했어요. 아 저희가 그럼 최초의 어떤 그렇죠. 서머너즈와 코스프레 월드컵 우승은 불드렁큰입니다. 아 눈이 너무 똑같아. 아 불드렁큰이에요. 아 그러면 하나 배웠네요. 예. 코스프레를 잘하는 방법. 아, 달마라. 예. 애초에. 달마라. 재능을 못 이긴다는 얘기네. 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드렁큰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오늘 그 코스프레 했는 그 월드컵을 했는데 그 나는 두더지 수인님은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예. 여러 나라에서 참여를 한 게 진짜 놀라운 점이고 일단 되게 국제 대회인 줄 몰랐어요. 네. 로컬 대회인 줄 알았어. 네. 알고 보니까 전 세계 대회였던 거야. 글로벌. 예. 네, 그래서 이 서머너즈 워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인기가 있는 게임이구나 전 세계에서. 일단 6년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모바일 게임은 1년 넘기기도 힘들어요, 진짜로. 1년이 뭐야 지금. 일주일도 못 가는 것도 있어요. 한 달이에요. 네? 한 달이에요. 아무튼 간에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왜냐하면은 모바일 게임 특성상 과금 그거를 이제 좀 강하게 유도하는 케이스의 게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망가져요. 망가져서 이게 쭉 가기가 힘든데 6년을 갔다는 거는 그거를 나름대로 이게 잘 맞췄다는 거예요 사실은. 재미가 있다는 거죠. 재미랑 그 과금 그거를 적절히 그 균형을 맞춰가면서 운영에 좀 뭔가 게임의 애착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냥 돈만 뽑아 먹으려고 했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어. 그렇죠. 애초에 이제 이 코스프레 이제 대회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걸 딱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사랑받는 게임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이렇게 애들한테 시킨 걸 보면서 이거를 그러면 그 애보다 이 게임이 나이가 많거든? 그러면 이제 총각 때부터 했는데 그 사이에 애도 생기고 막 그런 어떤 세월의 흐름도 느껴지네요. 투더님 잠깐만요. 아 진짜 못 넘어가겠어요. 다 끝났는데? 벗어보세요. 뭔데요 그건? 이거요? 색조 화장 맞들려가지고 이제 평소에도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저요? 응. 사례가 들리겠는데? 맞들리는 게 아니고? 하트로 좀 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예. 이 캐릭터는 서머너즈워에 없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코스프레는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네. 이건 뭐가 대상이에요? 두더지요. 네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고속터미널에 가면 이런 아줌마들이 있다고? 저 언제요? 네가 저번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저 언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위험한 말씀 하시네. 아 이거 다 썼어. 천진반이야? 너무 종교적이에요 느낌이. 진짜 무슨 그림이 없 그림자가 없으니까 이제야 눈이 좀 돋보인다.
이거 다 썼어. 왜 지워졌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프레워. 자, 서머너즈워 코스프레 그 이상형 월드컵 해봤고요. 그 코스프레 대회가 아직 안 끝났어요. 5월 7일까지 받으니까 지금 나온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싶으면 참여하시고 상품 받아 가시고. 네. 아, 우승자가. 그러니까 가왕, 동명가왕처럼 지금 우승자가 지금 평가해 주는 것 같아요. 작년 우승자가? 아, 전년도 우승자야. 자, 훌륭한 참가자가 많네요.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 서머너즈 6주년 축하드리고 6주년 기념 코스프레 5월 7일까지 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세요. 안녕. 또 지워. 또 지워. 우리 맨날 이럴 거면 여기 클렌징 크림이 하나 있는 게 좋지 않아? 저번에 풍영이 사오지 않았어? 그래, 클렌징 오일이 있네. 이거는 물로 하는 거고 이걸로 먼저 해요. 뭐 화장솜이 있어요. 이건 포밍 클렌저고 이걸로. 이 두 개는 물로 하는 거야. 물로 세안제. 잠깐만,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물로 하. 아, 이거를 먼저 하는 거야. 건조한 상태에서. 제가 계속 알려주는데 왜 안 믿어요? 어? 내가 계속 알려주잖아, 이걸로 하라고. 어? 왜 안 믿어? 아, 이걸로 이거. 이것도 다 말랐네. 잘 지워진다. 이거 봐. 여기 캠에 이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뭐냐? 눈 문신한 거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눈이? 눈 문신한 거 같아. 시민이 만화에 나오는 중학생들 같아. 컴퓨터로 사이펜으로. 이걸로 눈을 해야 돼. 이게 그 선 있죠? 예. 이걸로 없애는 거야, 이걸로. 그죠? 오,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용이야, 이거요. 화장한 게 낫다. 확 늙어버린다. 뭐라고요? 확 늙어버려.
평소에도 좀 해요. 그죠? 어? 다시 돌아왔네요. 언제 다 죽었어요? 금방 죽었네? 네. 이것도 활용해서 씻으세요. 저 물로. 나머지 걸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깨끗해졌죠?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 저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어쩌니 이제 전문 이제 리무버를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가요? 아, 나도 씻어야겠다. 제 얼굴에 이런 게 왜 자꾸 나냐고요? 이제 알겠어요? 뭐라고? 이거 왜 이런 게 왜 자꾸 나는지 알아? 그거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화장해서 온 거 아니야? 혼자 있을 때 화장한다고요? 야, 머리 멋있다. 이거 피었네. 저 이제 헤어팡팡을 좀 이게 바르려고요. 이거 너무 피어서. 일단 네. 솔루션 하나 드릴까요? 예. 갖다 버리세요. 모가지가 너무 늘어났어요. 이거 네 옷이야. 여기 있던 거야. 근데 왜 맘대로 입어요? 어? 아, 본인이 선물해주고요. 본인이 입어요. 아니 와이셔츠가 너무 젖꼭지가 보인대서. 그래요? 응. 올해가 달 착륙 60주년이거든요? 네. 40주년인가? 네. 50주년인가? 네. 그 옷이에요? 그래서 그 달 착륙선이 그려져 있어. 시간이 애매한데? 어떻게 하시나요? 꺼요?
저 5시에 나가야 돼? 약속이 있거든요. 왕십리 바로 앞에서. 뭐 하죠? 1시간 남았는데. 1시간 아니지. 5시간에 딱 나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딱 나가도 되고. 뭐. 5시간에 딱 나가신다고? 한 판 뭐 하고 하죠? 30분 한 3, 40분 남았는데. 애매하네. 애매하네. 노래방은 안 돼. 아래층 영업해요 지금. 월드컵은 방금 했는데 지겨워. 그림 그리기? 아, 나 그림 그리기 세팅하기 귀찮은데. 귀찮죠 지금? 그림 그리기. 그리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이분은 생각해보니까 일주일 내내 그림 그리고 왔어. 맞죠? 그림이 싫은 시기야 지금. 그림이 꼴도 보기 싫은. 팬아트 감상, 팬아트 맛보기. 그림 평가도? 그림 평가는 할 수 있어. 계속 했어. 평가가 아니지, 감상이지. 감상? 평가도 해요. 월드컵? 월드컵도 오늘 계속 했어. 결국 남은 건 전장이다. 침팔레 씨는 봤어요? 아니요. 한번 봐요 그거. 왜요? 그 만든 분이 그거 같이 우리 둘이 같이 보는 게 소원이래. 봤어요. 봤어? 응. 그리고 그 처음. 아 왜냐면 아니, 들었고 생각났어. 난 그 침팔레시 봤어야 했는데 그 위팔레시 말하는 건 줄 알고 요즘에 안 본다 이런 말로 했는데 팬아트로 그거잖아 영화 그 대사 넣어가지고. 네, 근데 그거 목소리 너무 똑같아서 처음에 침착맨이 진짜 영화하는 줄 알았대. 샀어. 그래서 내 막 그 그림 그 뭐지? 맞아요. 그 직면 그림 그려드립니다 막 그런 거 보여주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거잖아 봤대니까. 그거랑 그 뭐야 사커트급 보여주는 거랑. 맞아요. 채택자 이왕 누구 봤다고 그런다고 그래. 전장이 전장? 전장 좋지. 노가리 해 아까 많이 깠어. 전장 한판 같이 하실래요? 아 저랑? 그럼요. 같이 해야지. 아 괜찮아요? 괜찮겠어요? 에이? 와. 에이? 아 나랑 하자고? 아니 그럼 누구랑? 와. 어, 지가 뭐라고? 와, 나랑 하자고. 와. 아 참나. 아 지금 저랑 하자 그러셨어요? 아 그럼 누구랑 해요? 와. 참나. 저 기어령한테 저 털렸는데 저번에. 오늘 나한테 쥐어 터지겠네. 그리고 빨리 다른 회님들하고도 붙었어요. 지금 매직박 회님 계시면 두 분이서 붙는 거 보고 싶다. 매직박 회님은 저한테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어? 빨리 들어오라고 할까? 직박이 형하고 하자. 왜냐면 나랑 계속 전적 싸워봤자 의미가 없잖아. 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도 골고루 해야 되는데. 빡빠라박빡 찍박. 전장 하고 계실 때 지금. 지금? 아니에요? 진짜네? 취소. 어 지금 어 다 계신다. 취소. 석영이 뒤진다는. 취소. 어 취소했어 지금 방송 보고 계시나 봐. 석영이 뒤진다님하고도 해야겠다. 킹계열님이요? 네. 다 계셔 여기 지금 다 계셔. 어머나. 고약대전 가. 제가 매직번이 지금 관전 대전 중이신데? 아 들어버렸다. 아 이거 시작해버리셨네. 그러면 한 30분 걸릴 거 아니야. 나랑 한 판 해요. 이제 피라마도 걸리셨네. 저랑 한 판 해요. 오케이. 이거
리그입니다. 집어넣습니다. 결과. 그러세요. 맘마라맘마맘마. 저는 킹슬레이어 같아요. 모두에게 저 터지고 1등한테만 이겨요. 안 그래요. 다 이기실, 다 이기실 겁니다. 오늘 기열이 형하고 한판 하실래요? 제가 미팅이 있어가지고 6시에 돌아올 수 있거든요. 1시간짜리가 있어서 이 왕십리 앞에서. 네. 6시에 돌아와도 돼요? 그건 제가 또 집에 물어봐야 돼. 나 오줌 매려. 이거 너무 많이 마셨어. 나도. 내 것도 넣어줘. 넣으려고? 아니 대진. 대진? 여기 있잖아 대진. 뭐야? 이미 대진이 있어요. 나 0승 2패예요? 응. 승률 0%예요? 응. 전에 한 건 아니고 실제로 리그 출범하고 나서부터 세요. 노트북 가져오니까 좋다. 그죠? 쾌적하네. 맘마라 맘마. 6시에 침착맨 퇴근하고 주펄님 여기서 나머지 분들하고 하세요. 베베. 아하. 지미창맨. 야 노즈도르무.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라우스입니다. 미라우스. 지미창맨. 베베. 아하. 7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7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지미 창맨 베베. 아하. 안 돼요. 이거 끄세요. 뭘 거야? 소리가 두 개로 들어가요. 내 거 소리는 나고 있어요 지금? 응. 건투를 빌게요. 지미 창맨. 어허. 베베. 어허. 어? 애초에 엄청 그게 작았다. 안 나왔네요? 뭐가요? 토큰이 안 나왔네요? 상관없어. 이거 봐요. 이거 봐. 오 미쳤다. 이거? 이거 가져가기? 나쁘지 않거든? 두 발이라서 이거 좋거든? 이건 지고 내가 2턴에서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원래 블리즈컨은 열릴까요?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미국. 블컨? 네. 안 열릴 수도 있죠. 그렇죠. 결혼하셨네. 잘하고 계십니다요. 뭐야? 쨌네? 업했다고요 그냥? 응. 말리고서 업함. 요즘에 쨈. 그냥 저렇게 해서 막. 사기치는 사람들 있더라 초반에. 블락이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세요. 어? 아하. 이면 개체수가 많은 게 좋죠.
너무 강한데 나 지금 말이 안 되는데. 별로 안 쓴대요. 이거 팔고 이거 살까요? 직거기? 아니 근데 이거 아니, 굳이? 직거기? 어허 아하 다음에 밀가루 다 펴고 남기시네. 어 뭐야 왜 이렇게 세? 어 내가 먼저. 좋아요 좋아요. 찌꺼기도 내가 먼저. 지는 건 없어. 아무리 못해도 그거야 비기는 거. 노스도 노 좀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 지금 만나고 싶다? 한번 참교육 해줘야 되는데. 지니 창맨 빼빼. 어허 페어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별 차이가 없어. 뭔 노래가 원본이냐고요? 장맨! 없는 노래인 줄 알았나봐. 세상에 내가 100% 치네. 근데 이걸 세게 맞았네. 원래 중국 노래야. 아하. 돌아오셨군요. 방금 좀 어떤가요? 짐짱맨. 빼빼. 짐짱맨. 빼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무패의 미라우스 보이십니까? 좋습니다. 네? 전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센데? 오 내가 이길 확률이 높죠? 이쪽으로만 안 가면 돼. 진이 창맨 저크요. 어떤 덱을 꾸리시고 계신가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내가 널 막겠다. 여기서 그게 있어야 되는데 황금을 만들어서 5성에서 악마를 그 공허군주 같은 걸 찾아야 한다. 오 좋은데요? 아, 제 거 보지 마시라고요. 슈팅 덱이네. 아, 내 거 보지 마시라고요.
킹 뿌지 않아?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이기네. 진이 창맨. 야, 이런 거 완승이지. 질 수도 있다는 확률이 너무 놀랍다. 어우, 좋다. 아, 버늘프조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기엔장. 아하. 베베. 어어.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해냈군요. 이 삑사리가 너무 좋아. 찾아보자. 죽기미.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와우. 저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킹어 군주? 완성됐네 거의. 아, 보지 마시라고요. 아니, 다리는 키울 수 있어. 인프를 황금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먼저 찾는 게 더 이뻐서.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거의 이기네. 안 터졌어. 장외 아하. 어허. 토끼 잘 가고.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 못 죽였네. 침창맨. 이걸로 두 방 쏘면 6대매, 12대매. 근데 이걸 하면은 666. 임드로 버릴까? 임드 네 방이라고? 그러니까 12딜을 넣을 수도 있는데 한 딜만 넣을 수도 있어. 아, 6딜만 넣을 수도 있어. 12딜을 넣을 수도 있고 6딜을 넣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걸 하면은 좀 많이 써. 일단 갖고 있고 나중에 하죠. 합쳐지면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죽규미는 지금 너무 세서 버릴 수가 없어. 얘가 풀렸을 때 이게 들어가야 돼. 그럼 너무 예쁘지. 이거 왜 이렇게 약해? 안 터졌어. 때려 잡았고. 뚜껑이 또 나오고. 또 쓰고. 나팜 잘 가고. 나팜 잘 가고. 멀리 안 나가고.
예술적이다. 영웅적으로 싸웠다. 부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건 좋아. 이것도 좋다. 얘가 강해지는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거 하고 나머지 게 쭉쭉쭉 됩시다. 임도 여기다 이거 팔라고? 말이 안 되는데. 어? 지금 할까? 왜냐면 이거 있으니까.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왜 안 만나죠? 스탯이 좋아. 이 빨간 스탯 보내고. 소질이 있으시군요. 귀자. 어, 우리 한판 붙겠네요 이번에. 나 만만치 않습니다. 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게 왜 좋냐면은 잽을 막아주잖아. 이거랑 이거는 확정이 아닌데.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99.9%인데? 지금 확률이 얘부터 터졌어야 되는데. 지미 창매엔 깨지겠는데 이거? 네네. 죽겠는데? 안 죽어. 칼렉이 그거 데미지도 더 주네. 어? 죽네? 안 죽네? 안 죽어 안 죽어. 와 이! 안 죽어 안 죽어. 방심했겠죠 지금쯤? 이제 유쾌한 발언 시작하면 되겠죠? 네. 명조. 자 이제 유쾌한 발언 시작합니다.
좋았어. 피가 1이 남았는데 저 국밥맨이 나왔습니다. 최고의 스탯. 얘 하나 죽고 얘 이쪽 치겠죠?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57% 얘가 다 맞아줘. 이거 쳐줘야 돼, 진짜. 두고 보자, 침착맨! 여기서 안 좋은 소리가. 야, 이겼어. 아, 순방은 했어요, 근데. 저한테 맞고 으깨졌네요? 예. 4등에... 누가 막타 넣었네? 에휴. 계속 압박하시죠. 형이네? 제 시체? 제 시체 만만치 않은데? 장난 아닌데? 일단 요거 하나 가져가. 이번엔 다릅니다. 왜냐면 난 국밥맨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깨진 주펄도 다시 보자. 이것도 넣을까? 이것도 넣어서 이것까지 하면 좋잖아. 악마 간수는 무조건 좋아요. 두 번 확정이잖아. 이거 할 걸 그랬다. 그거 조심하세요, 잽잽이. 할 걸 그랬어. 잽잽이한테 당하겠는데? 강하다. 강하다. 그렇지. 약해. 제일 안 좋은 데 때문에. 이길 확률이 있다는 게 놀라워. 아, 긁었네. 여기를 긁었을 때 확률. 그리고 폭탄이 여기로 잘 빠졌을 때의 확률. 아, 폭탄이 제일 쳤어야 되는데. 얘를 쳐야 되는 확률. 안 터져서 이거 한 번 더 가져가주는 확률. 최악으로 터지는. 도발이 튼튼하니까 오래 버텨가지고 좋아. 저 터지네, 내 시체. 이게 도발이 좋아서 그래. 이게 지금 도발이 세서.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리븐데어 6턴 전에 기계야. 리븐데어부터 잡자. 이걸 빼. 다리? 응? 다리? 근데 이거 예. 잽잽이 나오면은 예. 사망이네? 그러니까 잽잽이 카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최고로 좋은 거는 그런 건데? 캉고르도 있고 리븐데어도 있으면 이거 지금 리븐데어를 쓰거든요? 기계대기? 예. 근데 리븐데어가 있는데 굳이 팔았을 것 같진 않아 내 생각엔. 그리고 이게 기계가 셋이잖아요. 중매대기야. 뭐 그 누구야 막 방울뱀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지. 국밥이 이길 확률 7.5%. 국밥이 너무 든든하죠. 응. 졌어. 오, 저 잡았다. 충전지. 아, 나 이름 모르는데? 알겠는데? 이겼는데? 저는. 이런 애한테 들어가면 돼. 좀 더 썼잖아. 아깝다. 이길 수 있겠는데, 충분히? 이게 얘가 이제 잽이 필요 없다는 거 알았고 상대방이 이제 잽을 넣을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고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말간이스 쳐내. 여기 잽을 살 것 같은데 얘가. 목이 안 잠겨 살쪄서 괜장. 얘가 낫나? 얘를 빼고 이렇게 넣는 게 더 대포가 많이 나가서 좋은 것 같아. 총알! 총알! 어, 그것도 사고. 얼, 얼.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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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얼려! 얼고! 얼굴까 말까? 얼굴까 말까? 얼굴까 말까? 얼굴까 말까?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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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조심하세요! 얼굴까 말까? 얼굴까 말까? 이젠 비슷해졌어. 55%. 강해졌어. 얼굴까 말까, 얼굴까 말까, 얼굴까 말까, 얼굴까 말까. 너무, 깠어. 너무 딱딱하다, 제가. 오, 잡았어, 저거. 어, 이놈 몰라? 얼굴까 말까, 얼굴까 말까, 얼굴까 말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네. 오, 좋아요. 어, 이기했는데? 차례대로만 잘 되면? 좋아요. 딱딱하긴 하다. 여기를 때릴 확률이 되는 것 같아. 오, 저거 3. 오, 공격력 낮은 애만 남았어. 이러면 좋죠. 이거 살고, 때리고 살고. 이겼네. 끝났어. 우승이네? 아, 얼굴까 말까, 얼굴까 말까. 위기를 연출한 후, 스스로 위기를 연출한 후 극복함으로써 7500을 달성하는 신청맨의 듀오. 바로 그겁니다. 아, 또 바꿔놓겠습니다. 호민이 형 한 판 하고 가야 되는데. 유튜브 컨설팅 좀 해줘. 어떻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제? 지금 하시던 대로 하면 됩니다. 알아요. 엑셀도 쓸 줄 아세요? 만들어 주셨어. 엑셀이 진짜 대단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 난 쓸 줄 몰라서 몰랐는데. 지금 적용됐어요. 아, 간달프 더 블랙님 2,000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줌 3으로 바뀌었죠, 바로 실시간으로. 어, 네. 한 판 하고 가세요. 저 가야 돼요. 지금 5시에 간다며. 5시. 근데 지금 하면은 중간에 못 나갈 수도 있잖아. 구경할게요. 저 지려야 되는데. 저 지려야 되는데. 먼저 지리고 오세요. 네. 그러면은 지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린정이죠? 지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5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아유, 아유, 아유.